자, 교재를 봅니다. 교재는 이제 보시면은, 자, 교재를 보죠. 1번 말고 2번 봅니다. 2번. 2번을 보면은, 2022년도 주택, 매입 안내 해가지고 지금, 크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신문에 올린 것은, 이제 큰 거를 지금 이제 조그맣게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줄여놓은 거고, 요거를 이제 학대해가지고 밑에 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면은, 금년도 주택 매입 임대를 하겠다. 요거는 LH 공사에서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넘었고, 다가구나 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소년, 소녀, 가장 등등 해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임대를 싸게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도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데이터 보니까 10만 채 이상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또 이제 임대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LH에서 했는데, 자, 우리는 경매니까요. 다가구를 절반에 살수 있다, 살수 없다. 살수 있죠. 사가지고 감정값 판다 그러면 좋은 거죠. 여러분 9억짜리 다가구인데 4억 5천에 사서 감정가인 한 9억 정도에 대파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제가 신안을 짐작할 때요. 부산에 이제 그 도시개발공사인가? 부산에 무슨 서울공사처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 다가구나 이런 거 사가지고 단독 사가지고 파는 이 주택업자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데 어느 날 대출을 끊겼대요. 뭐 끊은 거 줬는데 설정을 하루 전에 해제해달래요. 야, 돈도 안 내고 예를 대출을 3억 받아왔는데 설정을 하루 전에 해제해 주는데 뒷날 돈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짐장은 옷벗이 되겠죠. 황 짐장은 건축업자가 어찌 되는 관계고 왜 설정을 풀는데 돈도 안 받고 뻥 터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차장 보고 부산에 그 공사 가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보니까 결제를 받아가지고 사긴 사는데 오늘 결제 받고 설정이 해제가 돼야 뒷날 산대요. 그게 그러니까 텀이 하나 딱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해제해달래. 그래갖고 이제 참 고민 끝에 뭐 해주고 뒤날 돈은 이제 공사에서 반드시 확인서 받고 이렇게 하루 전에 해제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경공매를 배우니까 절반에 사서 감정가를 대파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개인 낙찰받는 게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아요. 법인이. 그래서 그분도 그때는 법인으로 낙찰받고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대파로 이랬습니다. 감정가로. 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LH 청약센터가 있어요. 조금 이따 가보기로 하고요. 먼저 통념권 봅니다. 20에 913권. 절반 떨어졌죠? 그럼 요런 거를 절반 떨어진 거를 사가지고 감정가로 판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장사가. 자, 그런 겁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이제 한두 건한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LH에서 사가지고, 했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해보면은. 말은 쉬운데, 예를 들면은, LPG 가스는 안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런 주택은 안 사고, 도시 가스 딱 들어온대. 군 같은 데도 안 삽니다. 함안군, 고성군 안 사요. 시에 있는 거 중에서. 또, 그리고 이제 시라도,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로 경남 같으면은 그제시는 좋아하지 않고 통영시는 또 좋아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워낙 그제시는 많으니까 이게 다가오기 많아고 부도 나왔고 옛날에 많이 사달라 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통영 20에 913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에 913권을 보면은 자, 20에 9130, 그죠? 자, 통영에 무슨 집이 나왔어요. 통영시 도남동에 다가구 주택인데 땅이 89평.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건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은 이제 절반 떨이다 보니까, 이제, 3억 5천에, 그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뭐, 30% 떠났네요. 자, 요런 이제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자, 이따,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가구주택이 있다. 다가구주택이 쭉 있네요. 있고, 이 길도, 요 땅이 있죠. 요땅두 필지하고,
요거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알죠? 포함된 건데, 지금 표시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뭐 코너에 있는 이제 집이다. 그죠? 주택이다. 그러면 통영에, 여기에 통영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통영에 쭉 들어가다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다가오주 되어 있다. 뭐 이래야 했어요. 자, 대가 있고 뭐 이종 일반에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럼 건물을 보니까 다가오 주택인데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한 6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사는 거는 10년 이내야 됩니다. 10년. 10년 이내. 그다음에 이게 일종 건생. 일종 건생은 봅니다. 일종 그린 생활시설. 이래갖고 임차인이 있는데 있고 쭉뭐 보통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일종 건생. 이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경비실. 1층은 경비실이고 2, 3, 4층은 다가구 주택이다. 그렇죠? 몇 세대 되냐? 총 8가구다. 8가구. 8가구에 다가구 주택이고, 그 다음에 근생은 어디서 놓냐, 이거? 근생은 뭐, 여기 있네. 1종, 1층에 소매점이 조그마한 게 있다. 맞아. 소매점이 1층에 1종 근생을 단독으로 바꿨다. 그죠? 단독으로, 15평을 단독으로 바꿨다. 그럼 1종 근생을, 이걸 단독, 원래 단독은 3개층이거든요? 3개층인데 한개더 붙었겠네? 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원래 3개층이거든요? 근데 한개더 붙어 좀 이상한데. 일단, 뭐,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여러분들이,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뭐, 다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예상배당 들어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7천만 원이 인수가 보입니다. 한번 가만히 되겠죠? 자, 이제 이따 보고. 자, 얘로 요거를 이제 요분이나 뭐 다음이나 파스에 얘로 샀다. 얘로 뭐 한, 뭐, 인수까지 합쳐서 한 3억 7천 샀다. 샀는데, LH에서 7억에 사주더라. 그러면 일단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로 한, 7억에 3억, 좀, 한 3억 3천 남나?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뭐, 자본 마산되고 한 3억 남았듯이다. 그럼 법인을 사가지고 팔았는데 뭐, 3억을, 남겼다. 그러면은, 그런 장사, 괜찮은 장사죠. 연구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경남만 하느냐? 아니다. 전국이다, 전국에. 전국이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안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인 걸 봅니다. 보는데, 보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써놨죠? LH 청약센터, LH 공사의 청약센터, 여기로 가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보면 이나세요. 2002년도 주택 매입, 주택 매입 안내, 주택 매입 안내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이렇고, 지역은 전국이고, 제외 주택은 우리 교재, 여기까지 다 이어놨습니다. 이어놨고, 그 다음에 매입 절차는 감정을 해서 뭐 사겠다, 뭐 그런 겁니다. 감정가로 사는데, 누가 사느냐? LH에서 사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LH 어디로 가나 그러면요. 일단은 네이버 인디에서 LH 이런 찾기 식으로 LH 청약센터가 바로 나옵니다. 청약센터에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바를 거예요. 자, 가서 여기서 또 오른쪽에 청약센터랍니다. 청약센터. 자, 여기 가도 되고 그다음에 주공을 가도 됩니다. 가도 답은 마찬가지. 자, 요렇게 해서 요 청약센터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들어가지고 요게 들어가는 거. 자, 요거를 입구를 잘 알아야 돼. 입구. 여기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어디? 그죠? 주식 사면 사이트 들어갑니까? 비트코인 사면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게 있죠. 첫째 딱 입구를 알아야 돼. 자, 요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냥 멍청하게 또 LH 공사를 또갈수 있겠죠. LH 공사, 그죠? LH, 요로 LH 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LH 공사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도 LH 토지 주택 공사에 가서 이 노조 청약센터 놓습니다. 그럼 요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요 꼼에 나오는데 요 밑에 보면은
주택 매입 공고 열어 들어가야 돼. 딴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요거 딱 들어가. 주택 매입 공고 딱 들어가면은 뭐 이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이 본격적인 화면인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LH에서 주택 매입하겠다. 주택 매입하겠다. 그동안 한 10만 채 넘게 샀어요. 그동안에. 사가지고 소년소녀 가장 불쌍한 이런 사람들 다 공급하는 주택 쓴 거예요. 자, 요거 보면은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요거 보면 3월 2일자, 엊그제, 기존 주택을 매입하겠다 해갖고 3월 2일자에 해놨는데, 요것도 또 해놔 보면 그래요. 기존 주택 접수 마감, 이깁니다. 아시겠죠? 접수 중입니다. 자, 그럼 기존 주택 매입 안내를 눌러보니까 이게 나오죠? 파일이 나옵니다. 한번 파일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이게 뜨겠죠? 자, 이겁니다. 이거. 요거 우리 교재에 넣어놨는데, 2022년도 주택을 매입하겠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해서 LH에서 매입 임대 사업용으로 매입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 매입 대상 주택은, 우리 교재도 있는데, 교재하고 똑같이 갖다 해놨으니까 교재를 보시면 되겠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교재에도 있죠. 자, 봅니다. 교재에. 매입 대상 주택 해가지고, 주택 사용 승인일 기준 10년 이내. 그게 2022년 1월 이후 10년 이내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요거를 사주겠다. 그러고, 15년 이내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는 이제, 가당 난방 지사시설을 구비하고 주거용 이용하는 경우. 요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주겠다. 자, 다시요. 10년 이내 거는 이제 다가구 일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빌라 요것들. 그 다음에 15년 이내는 아파트하고 주거용은 15년 이내. 자, 감 잡았죠?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주는데 대상 지역은 이렇게 쭉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에 다 있어요.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군이 없어요. 그죠? 예로 이제 쭉 보시다가 경남에 보세요. 경남에 보면은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이래갖고 이제 주로 시 쪽이고 하방군, 고성군 이런 건 없죠. 군 쪽은 없다. 그래서 이제 각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다 있습니다. 예로 서울부터 경기도, 부천, 광명시 쭉 있죠. 이거는 본부에서 전화를 하시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재배주택, 매입 재배주택. 자, 동그라미 1번. 도정법. 도시재정비, 아, 도시재정비 촉진, 특이한,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자, 재정비 촉진지구. 그죠? 다 넘어갑니다,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페이지 보면은, 정비구역. 정비구역. 잘 아시죠?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구역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비구역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구역으로 지금 한참 재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데 재정비 촉진지구나 정비구역 그다음에 택지 개발 예정 지구 개발이 예정 지구 내에 주택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사겠다 말입니다. 지금 한참 움직여 있는 거 이런 건안 산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발예정지원에 소재해서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능 기간 내에 주택 철거가 또 예상되는 주택. 그 다음에 공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된 지역. 여기는 LPG 쓰는 통영이나 거제 보면 LPG 쓰는 다가구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 산다. 그럼 지금 이제 다만 농어촌 등 지역 여건상 미설치 지역이거나 매도자가 설치해서 주거 공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돈 주고 네가 도시가스를 넣으면 LPG 덜 내고 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화장장 또 50m 이내에 주유소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혐오 시설이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런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직선거리 25m 이내에 위락시설, 술집이 있다. 이런 거는 안 사겠다. 그 다음에 7번 잘 보세요. 지하, 반지하가 있는 주택. 자, 이게 많아요. 우리 보면은. 우리
그제도 보니까, 그제시도 보니까 뭐, 7억짜리가 1억 5천 원이겠어요. 이 반지하가 있어요, 반지하. 그런 거는 안 산다. 반지하가 있는 거는. 임차인을 LH에서, 야, 니네 지하실에 살아.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안 산다. 그다음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안 산다. 불법 건축물,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뭐 등등 있는 거. 그 다음에 맹지, 길이 없다든지,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서 부속 토지가 점유된 토지. 그러니까 내 땅에, 너머 땅이 막 그물이 들어와갖고 내 땅을 침범 있는 거, 막 그런 거는 안 사겠다. 그 다음에 세대별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해가지고 계량기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가능하다. 요거는 뭐 어떻게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일이 2019년 7월, 11월 달 이후인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로 전체돼서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주택.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뭐, 보통 예전에는 그랬어요. 드라이비트 공법이 갖고 그런 거안 산대요.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이 뭐 그런 거 외벽에 불 나면은 쫙 타기 좀 좋은 이런 공법이 있는 거. 그걸 해놓으면은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그뭐 임차인들이 뭐 한, 뭐 7가구 살고 있는데 불나 다 죽었다. 그뭐 LH에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재로를 쓰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분 이상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거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대 내 보일러실 세탁기 냉장고 조리 공간 확보하는 데뭐 이런 거잘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안 산다 뭐 이런 건데, 뭐 웬만한 거는 뭐 사주는 걸 보이는데, 근데 신청해 보면은 좀 까다롭다 그래요. 상당히 알게 모르게 까다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이런 걸 사주나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경매업에 봤죠? 옥션에서. 이거를 사줄 수 있느냐? 이럴 때는, 감정서를 요 들고 와가지고, 요 감정서 있죠? 요 들고 와서 사진도 몇장 찍고 이래가지고, 감정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쭉 이제 설명을 좀 하면은 더잘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10년이 넘으면 안 된다. 10년이. 알겠죠? 이렇게 6년 된건 괜찮은데, 뭐 10년이 넘고 12년, 15년 된건안 되고, 뭐 아파트는 또 괜찮다. 15년까지 괜찮다. 주거용 오피스텔하고는 그런 건. 그럼 우리는 싸게 사가지고 팔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분야를 자기가 잘 알아셔가지고, 자, 좋다. 나는 건축업자니까 이런 데는 전문가다. 그죠? LH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경매에서 딱살수 있는 거딱 보면, 이제 몇번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수 있는 것만 딱 찾아가지고 5만 낮춰 받아서 명도 다 하든지, 명도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임차인이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다 받아줍니다. 자기들이 받아주니까 적당하게 이제 감정, 뭐 감정은 예로 요거 낮춰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았다 그러면은 1위는 안될 겁니다. 여기서 곱하기 한10% 빠지겠죠. 재감정 하면은 한10% 빠질 겁니다. 경매감정 조금 고하니까 한10% 빼고, 그래서 보통 한 6억 5천 정도 팔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내가 4억 5천 낮춰 받아가지고 투입원가 4억 5천인데 요거 접한다 그러면은 한 2억 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1년에 뭐한 두세 개만 하면은 뭐 4억 6억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법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타가, 자, 우리 주택의 단타가 개인 같으면 1년 미만 뭐몇 프로 여러분들이 77%, 법인 같으면 2억 이상, 2억 이하다 크면은 33%.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인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근데 예전에는 토지도 사겠다, 뭐안 사는 게 없었어요. 그럼 뭐 30년, 50년 안 사느냐? 그 산대 너도. 근데 지금 보기에 이거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건 왜냐 그러면은 자기도 사가지고 쇠 부사갖고 쇠 짓겠다가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봅시다. LH 홈페이지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보나 그러면요, LH 가셔가지고 청약 센터입니다. 센터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지금 나온 거는 오늘은 그만 보기 있네. 자꾸 오네. 자, 여기서 어디 한다고 했죠? 세 번째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가야 돼요, 여기에, 여기입니다. 요거 잘 찾아요. 아시겠죠? 매입 임대 요겁니다. 여기다. 주택 매입 공고 요겁니다. 요거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여러분, 이제 어제 신문에 놓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2022년도 기존 주택을 매입입니다.
자, 요 나오는데요. 요뭐 많이 나오죠? 요거는 주로 신축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별로 필요 없고요. 주로 신축이더라고 보니까요. 신축이고 예로 경상남도다 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예로 금색에다가 경남을 금색입니다. 합니다. 자, 그럼 경남 금색이 막 나오죠. 34개가 금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 요그 창고 요 앱이고 자 요거 봅니다. 요거 신축 요거 말고 신축 말고 요거 보시면 돼. 작년 7월 2일에 2021년도 다가구 등 기존주택 전부 옛날에 나왔어요. 다가구 나왔어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공고 2차관련. 자, 요거를 보면 됩니다. 요거. 요거를 보면은 다가구 등 매입공고.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그런데 파일이 잠깐만요. 자, 여기서 7월 1일자가 작년에 7월 1일자를 보거든요. 요거를 보는데 요 파일이 첨부 파일 여기 있네. 자, 요거를 보면은 경상남도 기존 주택 매입 공고 해가지고 요쭉 보십니다. 요 보면은 요거를 좀 보면은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죠? 다가구, 공동,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사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내, 10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별 일괄로 좀 하겠다. 전체 35 이상은 일괄로 매입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무엇이 여러 가지가 막 조건 막 따놨습니다. 따놨는데 이거 보시고 요 보면 이제 지역도 그래요. 청년 기숙사는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 신혼 부부는 창원, 김해, 진주 양산 해놨고 요 보면 이제 마산 하포구 일부, 그죠? 일부. 창원 어창구 일부. 요것들은 제외하겠다. 가포, 사포, 이런 데는 제외하겠다. 그리고 이게 쭉, 두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 평균해서 사겠다. 그럼 아래 거는 안 산다. 아까 했죠? 뭐 도정포, 뭐 사포. 그 다음 쭉, 아까 설명드린 거 주로 그런 겁니다. 지하가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안 산다. 그죠? 500m 군부대 있고 짜고, 뭐 맹지고, 뭐 이런 것들. 뭐 산이 한 산이 막 써놨습니다. 접수를 8월 말까지라. 이거는 뭐 8월 말이 아니고 해마다 제가 보기엔 한 10년도 계속 온것 같아요. 계속 뭐 나오고 지금 사달라고 한 것만 해도 한 10만 채 넘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나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이제 요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는 안 되겠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죠. 드라이 비트, 여기 있죠. 드라이 비트 철거하고 나서 불연 단열재로 재시공을 한다. 그럼 애초에 이게 이제 외벽이 드라이 비트 된건안 사면 되겠죠. 안 사고 이제 이렇게 단열된 거,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알아셔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제 뭐 수수료 준대요. 근데 요런 거는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수수료를. 여러 특히 요 창으로 보면 명세서 붙으면 주택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감정은 뭐한 5억 되는데 실제 매매는 한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감은 3억짜리를 소유자가 오는 해가지고 내가 5억에 LH 팔아주면은 얼마 줄래? 이러면은 뭐 수수료 수고비로 한 5천만 주겠다. 그러면은 뭐 서로 한 100만 하죠. 그러고 이제 LH 수수료 받고 우리 애들 받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 신청서도 있고 막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상관없어요. 다 같이 넣어주는 거니까. 그럼 임차 보증금 받은 거는 빼입니다. 빼고 자기들이 이제 정산해서 주고 이런 거. 자,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얹고 이제 조금 유형만 아시면 되겠고. 내용은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LH공사 한번 보세요. 전국이 다 되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오늘은 주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자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제일 좀 어렵다 싶은 게 뭐죠? 낙찰 받고 나면 잔금 치렀다. 임차인 매매 무배당되는 사람들 좀 쫓겨내는 게좀 문제죠. 그만 이 사람이 안 받고 나오면 좋은데 그만 이런 사람 있죠. B점, J점, R점 뭡니까? 배째라.
그죠? 못 나간다. 됐잖아. 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비키주세요 하니까 95을 문 어르신이 맹도가 먹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이게 대화가 잘안 돼. 이런 게 골치 아파요. 그냥 막 배째락 하고 막 울고 불고 그냥 막 조폭이다 이러면 오히려 더 나아요. 막 해결이 팍도 되는데 그만 너무 이제 이게 이제 노인이 계신다든지 이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봅니다. 학원 아래 신월동에 주택이 나왔습니다. 신월동에. 그래서 이제 한 세대 사례 한 네댓 개만 보고 이제 다시 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하는 방법. 20일에 2833 봅니다. 신월동에 우리 학원 바로 옆에요. 옆에 뭐 나왔어요. 주택이. 20일에 2833. 자, 요 학원 앞에 여기 신월동에 이제 바로 우리가 옆에 단독주택입니다. 그죠? 2층짜리 집이다. 그죠? 이제 한번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주택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이 주택에 코나 각지죠? 뭐 그래서 뭐 좋습니다. 코나 각지고 주택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데 2층 주택이 나왔는데 땅도 뭐 그런 대로 뭐 좋습니다. 좋고.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있겠죠, 당연히. 94년도에 90몇 평 땅이 크다 그죠? 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이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런 겁니다. 주거 차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임차인이 4명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설정도 있고 짜고짜고 해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쭉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은행도 가져가고 임차인도 배당을 도로로 받아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보니까 한 사람만 얹고 나머지 사람들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잔금을 내가 넣으면은 나가는데 지장 없죠. 그죠? 100% 받아가니까. 그렇지만은 명도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가야 됩니다. 법원에 배당기일에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고 내가 인감증명서까지 이주야. 자기들이 반다. 근데 못 받는 사람은 문제 됩니까? 이런 사람은 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사비를 좀 주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잘 내보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가 이제 이게 보면은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인도명령.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인도명령.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뭐 부담은 없는 거예요. 뭐 대부분 받아서 많고 한 사람 정도 못 받아 한다. 그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 제주도 서귀포에 한 명이 전입했는데, 1번 건전한 이유의 전입자가 있더라.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20에 1, 2, 7, 4. 저는 뭐 전입자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국인이 있을까 싶어서 그게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러지. 자, 제주도의 서귀포시. 여기에 뭐 원룸 해야 되죠. 다가구 원룸이라 이런데 땅이 큽니다. 3,000평. 이래갖고 이제 땅이 아주 큼지막한 땅이 있습니다. 뭐 집이 여러 채가. 자, 아 이거 뭐 하나 보였다. 이게 뭐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각 제외. 내각 제외입니다. 자, 저까지 내놔라 하면 안 됩니다. 낙서 받고, 저 개도 내 낀데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제입니다. 멍멍이는 내가 제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집이, 이렇게 해서, 무슨, 뭡니까 이게 무슨 궁전이가? 숲속의 궁전, 뭐 이랬네. 자, 땅을 보니까, 땅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네, 그죠? 이렇게 이제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놨네. 자, 막 떨입니다. 떨이죠. 떨이는데, 대지가 있고, 건물이 뭐,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인지, 그거는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맞네, 그죠? 다가구 주택. 이런 식으로 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쭉 이렇게 보면은, 임차인 인항에 미상? 미상은 전입이 안 됐단 말이죠.
뭐 신경 쓸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뭐 문제는 안 보입니다. 큰 문제는. 요 보니까 이제 경매로 했다. 옛날에 경매로. 경매로 했다. 경매로. 옛날에 경매로 3,000평이고 이럴 때 옛날에 숙박이 갔네요. 이래가지고, 11억에 갔다. 11억에. 옛날에. 11억에 사가지고, 옛날에입니다. 옛날에. 뭐고, 노무현 대통령 방문 기념비도 있고, 그렇네. 하여튼, 옛날에 11억에 준 건데, 자, 닿습니다. 지금 전입이 안 보이는데, 세대 열람을 보니까, 김 씨가 2018년 11월 16일에 전입했죠. 근데 설정은 2018년 11월 15일에. 그럼 상관없죠? 하루 늦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차만. 요거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OSB, 이 저축은이 크거든요. 큰 대형 저축은입니다. 여기에서, 유동화 증권 NPL을 샀다. 사가지고 경매를 이제 넣고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25억 이 정도 주고 샀지 않느냐, 원금 정도는. 샀는데, 이게 더 넘어가야 돼, 낙찰 넘어가야 되는데, 25억 한 5천 정도 샀는 것 같은데, 느낌에. 지금, 일이 떨어졌으니까, 대부업체는 마음을 졸이고 있다. 요건 좀 받아야 되는데, 유치된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손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엠페를 그런 겁니다. 이, 벌 수도 있고, 손해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매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 주식도 그렇죠. 주식을 여러 10억으로 샀는데 15억 주고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제 없죠. 그래 시작한 거는 이제 증권사부터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니 5억 벌었으니까 걔네 70% 뭐 세금 내놔 50% 이런 거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채권 거래는 지금 우리 NPL도 부실 채권 논 퍼포밍 해갖고 이 이제 부실 채권 요거도 아직 양도소득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낙찰 봐야 되는데 좀 집이 재미난 집입니다. 자, 그다음 또 봅니다. 5번에 보면은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에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가 지금 20일에 1064. 그죠? 20일에 1064. 자, 안양시의 이 다가구 주택이, 자, 눈에 띄었습니다. 그죠? 안양에, 경기도 안양에 토지가 작네, 그죠? 토지가 30억대 농작다, 그죠? 30억대 건물이 있고, 뭐, 이랬는데, 64%인데, 안양에 이런 이제 3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3명이 있어요. 3명 있고, 쭉, 뭐, 설정도 있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일일 해가지고 쭉 놓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로 임차인이 중요한 거니까 세 사람은 다 받아가고 이 두 사람은 뭐 아니, 금액도 없고 뭐 조용하네요. 하여튼 뭐 받아가니까 문제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낙찰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까지는 명당에서 명당에서 여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일반 매매나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하고 오른쪽에 보니까 인도 명령 대상자 해놨다고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은 일단 무조건 나와야 돼. 임차권의 소멸이니까요. 은행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그럼 나가줘야 되고 당연히 나가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가는데 언제부터 월세를 줘야 되느냐. 굳이 안 나오고 서로 싸움이 붙으면 무배당 되는 사람은 요런 사람은 무배당이 되는 이 배당을 받는 사람은 배당표 확정 시까지는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배당이 없는 사람이 있죠. 1억 정도 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낙찰에 잔금을 넣으면은 그때부터 공짜 사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 배당을 받는 사람은 보통 한 달 뒤에 배당기일까지 이제 살다 가시면 되겠고, 근데 그냥 배당을 받을 건데, 은행 소송이나 싸움 붙었어요. 2년 걸려서. 2년 뒤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무상거주가 된다. 자, 그러면 됩니다. 자, 6번인데, 그죠? 6번. 임차인 3명 중 2명은 100% 배당이 되고, 이 사람들은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각각 필요하죠. 한 명은 일부 인수인데 대출이 되는가, 명도를 주는가. 자, 사상구에 뭐 넣었습니다. 그럼 사상구 모라동에 41%가 나왔다. 20에 10594. 자, 사상구, 부산 사상에 다가구 원룸인데 이렇게 2층짜리인지 건물이 멋이 나왔다. 그죠? 한번 미납이 됐네요. 미납이 돼가지고 다시 1억 8천백, 한 1억 더 떨었다. 4억짜리가. 자, 사상에, 이 주택이 이제 경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요런 주택이 이제 지금 움직입니다. 그죠? 자, 또 움직이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이 3명이 있고, 그죠? 3명이 있고, 금액이 크네요.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상 배당표를 보고 쭉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은 100% 받고, 한 사람은 좀덜 받고, 인수가 생기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인수는 부담해야 되니까, 낙찰과 낙찰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사람들은 아까 명당에서 받아 하시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제 봅니다. 8억짜리 1억 5천 떨어졌어요. 딱볼 때, 국민연금 좋겠다는 얘기죠. 좋은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에 2508. 20에 2000, 20에 2508. 참, 많이 때린다, 그죠? 자, 봅니다. 그제의 이 다가구 주택인데 17%까지 떨어졌다. 그죠? 땅이 150평인데 땅만 해도 17% 떨어져가지고 금액이 1억 4천까지 지금 됐다. 이 사람도 또 되게 좋아서 낙찰 3억이 받았네. 그죠? 받아갖고 2,800 뛰고 막 지금 울고 있겠네. 그럼 이 사람이 들어오지. 그죠? 여기서 2,800 뛰어 들어오면 더 싸게 받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우리 LH에 팔수 있을까? 못 팔까? 못 팔죠? 특히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여기 10년이 넘었죠?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건축물 대당을 보면은 이게 지금 건축물 대당을 이렇게 보면은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층은 다가구 해놨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하가 많이 있는가 봐, 지하가. 지하가 뭐한 대여섯 가구 있는 모양인데. 이 지하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수강생 가보니까, 누가 가보니까 지하가 여기 이제 101호 크는 거. 있죠? 101호 사는 거. 104호 크는 이게 지하래, 지하. 이한 층씩 올라가고, 이 400호는 3층이고, 요거는 지층이고. 지하에 이렇게 이제 이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지하층이 이렇게 뭐 있는가 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땅을 보면은 지금 여러 대가 있어요. 여러 대 갖고 이제 지하를 크게 파갖고 아마 여러 사람이 쓸수 있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갖고 했는데 아마 지하가 있어가지고 주택연금을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왜냐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은 딱 맞으니까. 그죠? 아, 맞고 지하가 이렇게 막큰게 있으니까. 물론 지하를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 창고다. 뭐, 그렇게 쓴다 크면 가능하겠죠, 또. 가능하겠는데. 네, 그렇게 저런 거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떨이 많이 떨었다. 그죠? 주택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청주 봅니다. 청주. 청주에 많이 떨었어요. 다가구인데. 21에 50822. 자, LH에 팔수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주시 흥덕구에 땅이 130평에 건물이 한 200평 되고, 요 보니까 이제 한 10억 되는데, 누가 한 7억이나 쳐봐도 미납하고, 뭐 5억 정도로 지금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10년 넘어갔죠. 그죠? 아이고, 10년 헌쯔넘으면 안 되겠죠?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5개 떨어졌는데, 인차이는 이렇게 잔잔한, 자, 인차이는 이렇게 소액 인차인이 많은 걸 저는 좋아합니다. 1억, 1억 5천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2천, 3천 인차인이 많은 게 좋습니다. 12명에 3억 2,400에 57만 원이다. 그죠? 자, 예상표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5억 1000인데, 아까 하나 미납된 사람이 있죠? 플러스. 아이고, 이 사람 6천만 뛰어갖고 되게, 신경질. 자, 요거 가지고, 소액 보증금 다 주권은 주고, 그 다음에 은행도, 건전당도 가져가고, 또 임차인도 쭉 모자란 것도 찾고, 찾고 해가지고, 결론은, 아이고, 뭐, 거의 다 받아가네. 욕사만 빠지고. 문제 없죠? 이런 거는 아주, 물건이 좋습니다. 이제 안에 그 내용물만 이제 잘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요 사람들은 아까 명도항행서를 받아야 된다, 그죠? 명도항행서, 받아가야 되고. 그런데 명도항행서를 집도 안 빚는데 내주는 게 그렇잖아요. 자, 배당길 됐어요. 내일, 오늘 배당길이 오후 2시인데, 명도항행서 해달래요. 명도도 안 하고. 나 못 잃는다, 그죠? 그러면은 오후 2시에 이 사람들이 배당이 돈을 안 찾아가면 어찌 되느냐? 그냥 공탁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공탁됐다가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가더라도 돈도 안 내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집 빚주고, 빚주고 명도 확인서를 여러분들 딱 줘야 되지. 미리 주면은 잘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이죠? 미리 주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서 계약을, 명도하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명도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 뭐, 위치도 괜찮고, 느낌이에요. 근데, 뭐든지, 항시 여기에 딱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그,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곧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한다 그래요. 창원 사파동에 자,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지금 이제 새로 지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입주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건너겠는데 얘로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여기 있거든요. 법원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스카비를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데가 요 법원 앞입니다. 법원이 있고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이제 지금 요번에 크게 한 천 몇백씩이 생겼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단점이 뭐가 단점이고요? 이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왔는데, 한 천, 뭐, 300세 된가 300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없어요, 초등학교. 이 단점입니다. 알겠죠? 큰 단점이에요. 초등학교 없으면은, 이게 학부모들이 옆에 학교, 아, 여기 초등학교다 그러면은, 잘 삽니다. 애들 등교하기 쉽으니까. 근데 학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없으니까, 전부 다 뭐, 요, 겨우 중학교가 있고요. 이럴 때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있는데, 초등학교 없으면은 쉽지 않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때도, 단독도 마찬가지고,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는지, 그거 잘 보시고, 있으면 더 점수를 많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부산 진구의 점포동, 2018년 사용 승인된 다우리다. 몇 년 됐더죠? 건축무대랑 57정은 2종 건생이고, 전입이 많더라. 임차인이 24명 모두 무배당 되는데, 아이, 참, 골치 아프네. 20일에 5075. 임차인이 26명, 22억. 그죠? 월세가 100만원. 20일에 5075. 자, 봅니다.
부산의 이 광역시에 전포동, 전포동의 다가구가 90평에 240평인데 이 30억이 지금 막 떨어집니다. 그죠? 20억으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있죠? 있는데 위치도 뭐 그런대로 뭐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요거 왔는데 문제는 이 건축물 대란을 보니까 2, 3, 4층은 2, 3층은 다가구. 그다음 4층부터 사무소죠. 사무소. 사무소고 뒷페이지도 쭉 보면은 이게 이제 5, 6, 7층도 거의 사무소가 맞습니다. 5, 6, 7층. 그죠? 사무소인데 5, 6, 7층에 이 임차인이 많거든요. 이 보면은 이 보면은 여기 뭐 7층 샀고 7층에 뭐 1억 1000만 원 샀고요. 7층에 1억 1000만 원 그런 거 전부 다 주거 아닙니까? 주거. 그죠? 6층에 1억 샀고 이런 거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거의 다 무배당이에요, 지금. 참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 많고 있으면은 안 들어와야 돼, 임차인이. 임차인이 이 설정이 뭐 이게 한 40, 23억 되는 거죠. 23억. 법인에서 한 23억 정도 설정인데 거기에 막 1억씩 주고 막 들어옵니다. 그걸 들어가지고 지금 20 몇억이 22억 정도 들어왔네. 이다 뛴다고 지금 뭐. 설정 건전한 건자도 지금 못 받는 난리인데. 그죠? 그러면은 하도 못해 2018년 7억 같으면은 얼마 정도 주면 소액받은 말씀, 2018년 7월 달. 여기죠? 주임법에 쭉 보면은, 2018년 7월 달. 그럼 여기네, 이게. 그럼 여기 광역시 부산이니까, 얼마, 2018년 7월 달, 6천만 이하면 받는 거죠? 6천만 이하. 그럼 6천만 이하면 받는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1억짜리 8천 이런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은 못 받는 거죠. 그래갖고 뭐 거의 대부분 다 무배당이 되는 이런 지경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데 명도는 어쩌면 되겠어요 이게? 이 거의다가 뭐 무배당인데 20여 개, 26명이 이게 문제죠? 참 문제입니다. 뭐 덕분에 싸게는 살수 있겠지만은. 이 이제 명도하기가 참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명도비를 싸게 사고 건전한권자가 뭐한 10억만 가냐고 한 10, 한 2, 3억에 사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억 꺼내 가지고 자요 명도비다 한 세대당 1000만씩 1000만 원 해도 20세대 얼마고 영수회가 얼마 안 되네 그죠? 한 세대 2000만 원씩 자 5억 꺼내 가지고 2000만 원씩 가져가라 그거 아마 이래 하면은 명도하는 쉽게 될 겁니다. 싸게 사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 잔금을 넣습니다. 잔금을 넣으면 10번 잡습니다. 10번. 자, 잔금을 넣으면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전해야 되겠죠? 이전할 때에, 이 서류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서류인데, 6페이지 서류인데,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셀프 등기하면서 전화하는 것이, 이걸 자꾸 많이 물어봐요. 요거, 요거. 10번에 있는 요거, 요거. 말소 등기 표시 요거를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원장님 셀프 등기하러 왔는데 요거 다 챙겨 가지고 갔대요. 저희가 갔는데 말소 등기 표시 요거를 왜 빠졌느냐 가져오라 그러는 거 가져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간단하거든요. 가압류 매달 며칠자 가압류 건조당 매달 며칠자 이거를 우리 등기부에 말소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써오라 말입니다. 처음 해보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써가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얘로, 이제 최근에 반것 중에서 간단한 거 보면은, 얘로 뭐, 거제시 볼까요? 거제시. 거제시를 보면은, 요 설정이, 요몇개 있다, 이죠? 있는데, 요게 보면은, 이제 등기부에 보시면은, 등기부에 보면은, 건물 등기부. 자, 이거 보죠.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 가면은, 자, 이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거든요. 자, 다시.
등기부에 최고 마지막에 그 우리 인터넷 등기소 가서 열람도 할때 밑에 요약하는 거 체크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 추가가 돼요. 마지막 페이지 한 장이 추가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요번에 소유자가 신시고 가압류 세건이 있고 요 세건 있죠. 근저당이 뭐 있고 있죠. 쭉 있죠. 요거를 쓰는 거면 됩니다. 그죠? 자, 임의경매. 요것도 이제 가압류도 요거 번호 있죠. 가압류. 임의경매. 매달 며칠이죠. 가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이 하나, 두 개, 임차권 설정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럼 그거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한번 써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제 모르니까 전화옵니다. 그 요거를 또 법무사도 가면 10만 원 하거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면 좋다고. 알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요 서류를, 이제 이 서류는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여기에 도장을 찍고 내시면 돼요. 장금 넣고 할 때. 자, 이런 게 있죠. 토지 같은 거 간단하죠? 농지 하나 샀는데 한 필지입니다. 그거 대출도 안 받는데 2천만 3년수 샀는데 부동산 맡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최소 뭐한 3, 40만 원 든다만. 드니까 내가 일당 뭐 내가 벌겠다 치고 내가 사면 됩니다. 그걸 간단하니까, 뭐 임차인도 없고. 그럼 뭐 등기부등본 받고 쭉 이렇게 받으면 돼요. 나머지 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처음에 보면 조금 틀리는 것이 주로 이제 이런 거죠. 등기 신청 수수. 뭐 요것들이 이제 조금 국민주택 채권. 이런 쪽에서 조금 헷갈립니다. 자, 이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도장 찍고 서류 내시면 돼요.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11부입니다. 취득세와 말소 등록 면허세. 요거를 내려요. 말소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뭐 건당에 7,200원이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쭉 있죠. 건수가 뚜루루루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수가 있으니까 요 건수에 말소 등록세는 64,800원. 7,200원 곱하기 9개니까 쭉 다음 9개입니다. 근저당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9개니까 7,200에 9건 64,800원을 요거를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이나 그 가서 말 등록 면허세를 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거를 영수증 붙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없습니다.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9건짜리 하나 끊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취득세는 이 취득세 취득세가 가면 됩니다. 가면은 번지 딱 부르죠. 뭐, 저 알아서 딱 답을 좁힙니다.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내시면 되고, 요거 내면 되고. 그러면 취득세는 요 양식이 있습니다.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그 다음에 등록세도 양식이 있어요. 요 써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국민주택 채권도 바로 뭐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거 뭐 저가 계산해서 다 주거죠. 주니까 5번, 4번, 5번. 여기는 헷갈리는데 요거는 취득세 하고 요거는 방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셀프 등기 되나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렇게 해서 또 말소 등기 신청 수수료 요것도 필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건당 3,000원 말소 건당의 등기 신청 수수료 그런 영수증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건수가 이제 10개다 크면 3만 원인데 어떤 법무사를 보면은 뭐 3만 아니라 뭐 30만 원 법무사한테 있습니다. 법무사는 알겠지만은 뭐 이상한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금액을 이상하게 뭐 써가지고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 많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우리 그 말소 등기 수수료는 건당에 3,000원이다. 막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건당 3,000원. 그게 많이는 안 됩니다. 3,000원.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4번. 법무법인들에 보면은 상식을 벗어난 경매 이전 설정 계산서가 청구됩니다. 요걸 보면은 서울의 가양군데 2억 1,600에 낙찰이 됐는데 요 보면은 14번을 잘 한번 보세요.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중간에 급행료 이런 게 있죠. 뭡니까 이거? 웃긴 이야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급행료 옛날에 이참 옛날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2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이 바꿔놨습니다. 법무사가 오면은 무조건 바로 경매 계장이 옛날에 됐거든요. 이전화 왔습니다. 그럼 뭐 법무사가 경매는 오면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세요. 허이
은행에서는 오늘 대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전 설정을 바로 동시 패션해야 되는데, 나도 가라. 나도 가서 설정 운전도 말이고, 오늘 이전하고, 바로 오늘 설정하고, 접수 넘버를 은행에 달라줘야 되는데, 거기는 할수 없이 막 급행률 주기도 하고, 옛날에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뭐,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운 시절이죠. 시절인데, 이거를 이제 붙여놨고, 또 보면은, 내가 봐도, 특히 요것도 장난 아니십니다. 채권. 국민주택 채권. 그거는 지금 확장이 조금 어려우니까, 보통 한 20만 원, 10만 원 받습니다. 20만 원 받아놔갖고, 정산해서 얘로 10만, 11만 원 꼽으면 10만, 9만 내면 되죠. 안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을 미리 선보로 좀 받아놨고, 이제 안 돌려주는 거. 이제 그런 게좀 눈에 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하여튼, 뭐, 지득 더모샤. 이런 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잔잔한 게 많아요, 이게 보면은. 뭐, 이상한 건 말고 지났습니다, 이게. 상식에 벗어난 이런, 이야기가, 뭐, 일당, 뭐, 그죠? 뭐, 부가세, 뭐, 어쩌가지고 해놨는데. 그래서, 계산서를 받으면은, 아까 이제 요렇게 계산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터 계산해 봐야 됩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건 신경 쓸거 없죠. 보통 고지서를 끊으니까. 우리 아파트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전용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1.1%죠. 그 다음에 중대형을 사면은 1.3%.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총 취득세, 등록세 다 합쳐가지고, 1.1%, 1.3%, 막 낙찰 가격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뭐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은 주변에 법무사한테 사무실 가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 계산이 맞는가 좀 봐달라. 물론 뭐 싫어하겠지만은. 안 그러면 뭐 저한테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얼마나 업되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보겠습니다. 법무사 내가 물어본 데 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15번.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은 60일 이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늦으면은 과태료 물어요. 잔금 넣고 60일 넘갚으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구청이나 가서, 시청구청 가서.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수강생이 조그마한 오피스텔, 빌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하나 써가왔습니다. 그죠? 아침 일찍부터 일해가지고, 뭐, 통영에 거제에 가서 빌라를 받아서 지원에 잔금을 납부하고 시청 가서 취득세 납부하고 하고 나니까 뭐 짜고 막 써놨다, 그죠? 그럼 요거를 참고로 한번 보셔가지고, 그러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방법, 구입 방법 막 써놨죠? 그럼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공매로 있잖아요, 공매. 공매는, 내용은 똑같아요. 공매는 보통 낙찰받고 나면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고, 요 양식 있죠, 여기 쭉, 뭐, 하락하는 양식 있습니다. 요거를 이메일로 보통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하시면 되고, 요거, 요대로 쭉 서류 갖춰서, 자, 공매를 이제 서류를 갖춰서 법무사 대출 안 받으면 이름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10분 했죠? 그러면 보통은 3천만이 넘으면은 30일 뒤에까지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돈이 준비되고 하면은 서류를 미리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 갑니다. 요 경남 같으면은 저 STS 본사 22층인가 그거 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주황동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셔가지고 서류를 가져가면은 그 담당 직원이 있어요. 보통 여직원들이 담당하는데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딱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샵에서 자기들이 이제 표지를 만들어갖고 등기소 보내줍니다. 보내줘가지고 한 5일 일주일 쉬면 다시 이제 등기 필증이 와갖고 제가 우리한테 등기를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요것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여기서 조금 헷갈리고. 그 다음에 농지 같으면은 농지증의 첨부가 돼야 이게 빠른 것은 낫죠. 첨부가 돼야 당연히 이전되겠죠. 경매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공매는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증을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농지가,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 안 되는데. 근데 했다, 이죠. 농증을 묘가 많아가지고 농지증 미발급 알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전화 왔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묘가 많은데
사실상 뭐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목은 미박업이라도 내용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농지청 심사위원 뭐 구조 사망에 뭐 1호, 2호, 3호 상관없는데 4호를 딱 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나온 게 그겁니다. 아니 뭐냐면 큰일 났대. 4호를 주더래. 4호. 4호 뭐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있고 뭐 불법 평지 변경되고 짜고 해갖고 이제 더러운 항목 있는 게 그래요. 농지청 심사위원 그 구조 사망의 사후가 있어요.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그거를 써놨어요. 면에서. 그래 뭐 꼬우면은 행정소송해라 뭐 그냥 행정소송 해봐라 했거든요. 어떻게 붙여놔가지고. 근데 이 농지청에 이제 미리 조금 연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농지청은 이제 농지 정부 입사 미리 그 와서 신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받아보시고. 애매하면은 저한테 미리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점검해 줄 거고 일단 농지청에 첨부가 돼야 이전된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금 요거는 이제 뭐 은행 가면은 바로 그냥 해줍니다. 알아서 등기 신청 수수료 아까 이 경매와 똑같대요. 그래서 건당 뭐 있죠? 건당 뭐쭉 써놔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동차. 이 자동차는 보통 보면은 낙찰받고 별 어느 거 없어요. 보통 10% 내고 뭐한달 뒤에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은 보통 그 키를 줍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차량 등록증도 주고 하면은 자 이런 자 우리 수강생이 요거 BMW 낙찰받았어요. BMW 이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서류입니다. 그거 보면은 등록 원부에 뭐 압류 사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해지해 줍니다. 해지해. 경매될 때, 그, 압류된 게 많이 있었죠. 자동차 시안 내고, 애미인 거, 그런 거 전부 다 있는 거는, 건재당, 옛날에 현대 캐피탈에서 돈 빌려간 거, 이런 거 전부 다 맞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요, 허가 결정서 요거 이제 줍니다. 법원에서, 계장에 주면은 요거 하고, 내가 대금 완납 점에서 요거 두 개를 받고,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첨부를 해서 요 서류에 첨부를 해서 내시면은 이전이 된다 랍니다. 뭐 부동산 비슷한데 이제 서류가 조금 다르죠.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인수증은 이게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요 줍니다. 그러면 차키를 줘요. 그러면 이제 보관소 가죠. 여러분들이 차 가죠. 보관소로 가면은 보관료를 줄 필요 없어요. 그건 내차 산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관료를 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될 거는 10원도 없습니다. 보관소 가면은. 그럼 그걸 끌고 오면 됩니다. 집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뭐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걱정 없지. 그럼 수학을 해보니까 자동차는 이게, 용의 취득세가 7%. 좀 셉니다. 7%. 취득세가 7%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스마트 키라 하나 이거 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추가하니까 한 45만 원 추가 비용 들었대. 그래서 키가 두개 있으면 두 개를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자, 거기 중요하고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면요, 우리 수강생이 명도를 못하고 아주 예민 사례가 있습니다. 애먹은 사례 한번 봅니다. 이게 이 낙찰받 1년 동안 명도를 못했어요. 잔금을 넣고 한번 봅니다. 저기 월령동에 그뭐 무슨 마을이고 무슨 고개고 만났죠. 그 공매로 수강생 싸게 샀어요. 한 1억 정도. 사기는 1억 정도 싸게 샀는데 명도를 아주 애를 먹은 사례입니다. 한번 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공직에 퇴직하신 분인데, 자, 이게 금액이 2억 4천짜리인데 1억 4천 9백에 한 1억 정도 싸게 샀어요. 이게 신축이고 뭐 아주 좋아요. 이게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죠? 자, 이 2, 3층인데도 엘리베이터 있죠. 그죠? 2부였지, 2부. 이 3층 금은 2부 있거든요. 이잘 지은 거예요. 잘 지어가지고 자기는 또 202호인가, 요거네. 왜 사나니까 마산 앞바다가 쫙 보이더래. 들어가서 보니까 앞바다가 툭 튀가지고 자기가 요거를
여기 만날공원 있죠. 만날공원. 만날공원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차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삼복도로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200이 온데 밑에 이제 크빈 도는 것 같아요. 쭉 이 바다를 보면은 앞바다가 해가 뜨면은 막 부욱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가 잘 보여요. 제가 요 마산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아침에 자고 올라오면은 이 앞바다의 동에서 해가 뜨는 것이 막 빵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마산이. 자, 이제 사기는 잘 샀는데 문제는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3천에 60만원 그런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소액보증금을 왜 받아야 하는지. 자, 전용이 24평인데 여기 이제 205다 그죠? 205고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죠? 3천에 60만원 배분요구 됐어요. 그죠? 임차인이 배분요구도 여 보면은 임차인 있네. 그죠? 임차인 있죠? 3천에 있는데 자기가 배분요구를 했습니다. 배분요구를 했고 3천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건조당을 기준해서 그죠? 여기죠? 2015년도 3월 기준하니까 1500이 나왔어요. 1500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잔금을 넣고 요거를 잔금을 넣고 여기 이제 한 달 뒤죠. 그때는 30일 뒤니까 30일 뒤에 잔금을 넣고 또 한 20이나 한 30일 뒤에 이제 배분기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500만 소액보증 받아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명도 하인스를 이제 먼저 띄달래요. 띄주면은 자기가 1500 받으니까 받아갖고 막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야기야. 그때는 또 되게 애틋하죠. 야, 막 분명히 나갑니다. 막 나갔는데 지금 명당에서는 먼저 띄고 받아야 나가지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 그래요 그거 띄주세요. 자 띄주고 나니까 받고 나서 뒤에 나간다고 뭐 일주일에 나간다 해가지고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비교달라 했더니 아 지금 밤을 못 가겠대. 뭐 돈이 뭐 못 자고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해가지고 뭐 3개월 6개월까지 또 있는데 또 관리사무소에서 내한테 내용 좀 왔어요. 낙서자한테 관리비가 200만 넘게 밀렸다 내놔라. 그 사람이 밀린 관리비가 된대요. 그러게 관리비도 또 이제 안 내고 지금 있는 이런 바에 나가지도 않고 관리비도 안 내고 지금 이런 거예요. 애초에 그거지 알았으면은 관리비까지 소장한테 물어보고 관리비 밀린 게 있더라 그러면 자 관리비만 다 내놔요. 내가 안 찍는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리 받아가지고 낙찰자가 위임장 받는데 두통 받아가지고 임증감유 두통 받아가고 대신 받아가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비도 뭐 공제할 거나 하고 1300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러면 되는데 그럼 조금 편한데 그냥 덜렁 해주라니까 관리비도 안 내게 자꾸 늦어져 이게. 그게 한 6개월 7개월 8개월 하고 나왔어요. 명도가 안 된다고 죽겠다. 그건 무죄입니까? 공면은 경매는 6개월 이내 인도명이하면 되잖아요. 6개월 넘어가면 소송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공매는 안 되니까 소송해. 그래서 한 7, 8개월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한 1년 건. 물론 이제 당연히 나가고 명도소송 뭐 판결 오겠지만 그것도 집행한 또 하면은 또 집행비 한 2, 300또 든다고 또.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 자, 그래서, 임차인이 보통 명도 하인서를 내달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안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굳이 해주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위임장하고 인감 두통을 받아갖고, 여러분 돈을 받아가지고, 알겠죠? 돈을 가지고 있고, 있어야 조금 이야기가 되고, 안 그러면은 또 이런 사람 있더라고. 그 또 전화 온 사람이. 월세를 쓰면 안 되느냐, 월세. 월세 뭐 한 달에 50만 해갖고, 뭐 좀, 몇 달 있다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소유자가. 그래갖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 또, 인도민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세로 하는 건 좋은데, 월세 50만원 크면은, 보통은 이제 1년 반 받는 게 보증금이 상식이거든요. 월세 받을 때는. 그러면은, 1년에 600이고, 보증금 900 받고, 월세 50만원 받는다. 이리 받는 건 상관없어요. 최소한도 500에도 받고 하면 되는데, 그냥 월세만 50만원 덜렁 받는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만 내는 사람이 지금 죽으라고 사는 판인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딱, 명도할 때는, 정말, 안면 모수 따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10분 쉬고서는,
인도 명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일난 거 어떻게 하고, 동상 같은 거는, 직기 같은 거는 이제 짐을 꺼냈다. 또 어째야 되겠죠? 처리해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얽히고 설킨 명도할 때, 여러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명도 문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니다.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시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강생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경매를 빼앗고 아빠 같은 날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고,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 때 이제 아파트 강의를 듣고 그때 수업하면서 낙찰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명도 때문에 이제 방문했어요. 그 가니까 이제 할머니 계셔가지고 이제 언제쯤 이사가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추석 지나고 보자 세대가 그들하네. 그래서 추석 지나서 갔어요. 가니까 우리 손자가 수능이 곧 있는데 수능 지나고 보자 그들하네 또. 그냥 선생님이니까 수능 거기니까 또 알겠습니다. 또 넘어갔습니다. 또 수능 지나고 또 가니까 12월 달이 돼가지고 또 가보니까 이 추운데 어디 나오는 말이고 이래 된 겁니다. 이 추운데. 그래서 또 그래 왔어요 학원에. 원장님 뭐 명도가 이리 안 되고 죽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세 통을 만들어서 우측에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 그게 어디 있는 거겠냐? 그거를 이제 보내가지고 보냈더니 바로 그냥 내용 증명이 지금 어디 있을 건데?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 보냈더니 딱 그거 받자마자 전화 왔대요. 다음 주 오이라 키줄 테니까. 그게 이제 안 나가면은 예로 이제 아파트가 2억 크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월세 내놔라 이런 겁니다. 200만 내놔 그런 거니까. 저것도 저 아들이 저 직장 다니는데 안 나갔다가 나중에 봉급에 또 앉아도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한번 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지금 얽히고 설킨 명도 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때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참고하도록. 자, 화면 바꿨습니다. 이제. 자, 19번, 19번.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해가지고, 자, 신청의 방법이 있어요. 신청의 방법. 신청의 방법은 이제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인도 신청을 하는데,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 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 상대로 해서 신청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은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선순 임차인은 인도명이 안 됩니다. 선순이 당연하겠죠. 선순이 인도명이 안 되고 제외되는 사람 여기서 지금 상대방이 없네요. 자, 제외자 누구냐 그러면은 쓰겠습니다. 제외자 선순이 임차인 선순이 임차인 플러스 진성 유치권 신고자. 진성 유치권 신고자. 그죠? 자, 유치권 신고자. 이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근저당 D. 근저당 D 전입자. 100%. 자는 100% 됩니다. 1번 근저당 D. 그죠? 근저당. 근저당권 방식 1번입니다. 1번 근저당 뒤에 전입자는 100% 인도 명령 대상이다. 그죠? 명령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IMF 때는요, 1번 근저당 뒤에도 인도 명령이 안 됐어요. IMF 때는. 근데 법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1번 근저당 뒤에 전입자는 무조건 인도 명령 대상이 된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신청의 시기는 인도 명령은 잔금을 넣고 6개월 이내 하셔야 6개월 이내. 이게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 6개월 넘으면 안 돼요. 6개월 이내 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소송해야 돼요. 건물 명도 소송해야 돼요. 6개월 지나면은. 6개월이 지난 뒤에는 해서, 건물, 명도 소송 된다. 아마 그냥입니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자, 심리.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낙찰 받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 또 가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쩌느냐. 그럼 그 사람을 이제 인도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신문서를 보내요. 신문서를. 야, 당신 왜그 너무 집에 들어와 있노? 하면서, 여기에 좀 우리한테 법원에 응답해달라. 안 해주면은 또, 그리 했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오면은 바로 인도면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경매 하여튼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 자, 이런 게 있었겠죠. 집회하러 갔는데, 분명히, 갔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집회를 가는 당일에 뭐 하루 종일 바뀌어가지고 있다. 그 사람도 나중에 집행이 불능이 되면은, 이야기를, 법원에 이야기를 해주면은, 신문서를 발송합니다. 그 사람 앞으로. 발송해서, 뭐, 벨, 그게 없으면은 바로 인도면 결정에 또 추가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걱정 없다. 여러분들은. 그리 보면 됩니다. 자, 비용 문제. 비용은, 요거는 뒤에 나오겠는데, 자, 모텔 같은 거는요, 보통 한 2, 3천만 원. 막 틀리겠는데, 모텔은 이제, 모텔도 뭐, 대소, 중대형이 있죠. 대중소가 있으니까, 얼마다 할 수는 없는데, 보통 모텔은 자, 금액이 좀 세겠죠. 근데 아파트는 보통 한 3, 400만 원 정도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그러면은, 인원도, 인부를 15명 될 겁니다, 15명. 왜 그럼 많이 들고 옵니까? 하니까, 2명 들고 오면 되지, 했더니. 10분만 하고 간다며, 10분만. 또딴데 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릴 수는 없다. 와서 10분만에 문 따고, 바로바로 막짐 끌어오고, 저 봉화도 넣으면 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부들이 15명 오면 임금에도 한 200만 되겠죠? 고려해갖고 한 3, 400 정도 보통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비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주로 임금입니다. 임금이. 임금비 쪽에 많이 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죠. 인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이런 결정문 줍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 해줘. 낙찰자니까.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돼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인도하라. 뭐, 한달 뒤에 하든지, 하루 한 말, 뒤나 하든지, 하여튼 인도해주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정문이, 왼쪽은 책에 놓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실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인. 보통 2017 타인, 2020 타인 하고, 저는 옛날에는 타기인데 지금은 주로 타인입니다. 타인, 153, 인도면 진짜. 요것도, 법원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접수가 됐는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봅니다. 20번. 경매 잔대금을 납부 안 하면은 즉시 인도 명령 신청하자. 그래서 실무는 보통 잔금 납부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법무사 보고 해드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법무사한테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이제, 그거는 별도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인도면 신청할 때, 송달료는 한 3만 원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드는 게, 보통은 법무사가 5만 원에 10만 원 받습니다. 보통 보면은. 법무사 맡길 수도 있고, 보통은 맡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막 법무사 보고 한 10만 원 이내 같으면은, 막, 신청해달라 하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인도면까지 나왔는데 안 비키고 M이면은 경매 계좌한테 가서요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 확정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집행관 사무실 갑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그 가면은 이제 강제 집행 신청서에 이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1차 개고, 2차 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지를 붙입니다. 근데 1차 개고를 딱 붙여놓으면은 이래요. 1차 개고하고 뒤양식 있는데, 하여튼, 딱지를 붙이나요. 딱지를. 이게 이제 대문 앞에 붙이나요. 대문. 열흘 뒤에 비키라 붙이나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 이래요.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한 30만 원 돈을 달라 그래요. 제가 방문할 때막 경비도 쓰고 한다고. 그러면 선불로 주면은 1차 개고장만 딱 붙으면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인데, 이사비를 천만 달래요. 예로 막 500, 천만 달라. 그래줘야 나겠다. 그러면은, 1차 개고장에 딱 붙으면은, 열흘 뒤에 집행하겠다 써놨거든요. 밤에 12시 술 먹고 집에 들어오다가 대문 앞딱 보니까, 열흘 뒤에 안 비키면은, 죽인다. 그거 막 부진하거든.
술이 딱 깨핀다고. 그럼 뒷날 전화 옵니다. 아이고, 막 300만 원만 주면 나가겠습니다. 이랍니다. 어차피 지금 저 게임은 끝났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협상 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업하고 바로 집행 안 합니다. 그안 나온다고 또 이제 낙찰자가 또 집행을 한번 연락하면은 한번더 붙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2차 기업을 또 오죠. 대문 앞에.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집행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고요. 6번에 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잔금 납부 6개월 이내 신청이 되는데, 점유자가 워낙 경매 지식이 높아가지고, 나 서울 법대 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도명령 신청하고 점유전 금지 가처분도 하면 좋겠다. 요것도 법무사비 한 20, 30만 들겠지만 같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인도명령 신청 양식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인도명령도 품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달라요. 자, 1번은 보통 유형입니다. 보통. 보통, 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은,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양식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유치권이 신고됐어요. 예로, 상가인데, 상가에 임차인이, 유치권이 신고된 이런 상가가 있어요. 예로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예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치권 한 2, 3억 신고해 놔놨고 이런 사람이 이제 있을 때 인도명의 양식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임차 각서를 낸 사람이 또 점유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오고 나는 이제 무상임차 각서를 은행에 내놨고도 불구하고 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불구하고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상거주 각서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양식은 또 별도로 조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양식 다시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마포구, 하포구, 산호동에 1번에 보면은 보통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식 씁니다. 부동산 인도명 1번 양식 있죠. 요 수입 인재 천자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신청인은 내고 비신청인은 넣고 이래가지고 신청 지지는 뭐안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송달료 영수증을 한 3만 원치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송달료 영수증은 법원에 그 경매가 보면 은행이 있어요. 은행 가면은 보통 농협이든지 경남은행이든지 뭐 은행 있을 겁니다. 그거 가면은 송달료 납부서 좀 돌아가면 줍니다. 가면 3만 원, 요 2만, 그때 21,300원인데 보통 한 3만 원 정도 쓰시면 돼요. 3만 원. 남으면은 구좌 들어오니까 환급이 되니까 한 3만 원 쓰고 사건을 놓고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첨부를 해서 요거 써주는데 법무사한테 5만 원, 10만 원 주든지 여러분이 고만 3만 원 내고 그만 제출하고 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러면 법무사가 10만 원 받겠죠. 보통 10만 원 받으면은 제가 3만 원 송달료 주고 7만 원은 이제 어차피 법원에 잔금치러 갈때 그때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뭐 자기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또 배우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2번은 피신청인이 유치권을 신고했다. 그러면은 이거 인도면 가지고는 잘안 됩니다. 기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때는. 자, 양식 어떻게 쓰느냐.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16에 1416. 자, 어느 날 수강생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수강생이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린 상가가 87평인데, 13억짜리를 낙찰을 5억에 받았다. 그죠? 5억에 1등이 됐어요. 5억에. 받아갖고, 여기에, 저기에 우리 그, 마산의 어시장에 보면요. 이 아구 할매집, 여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마산 아구 할매가 아주 유명한 데 있거든요. 여기 한번 식사 좋아요. 개면 온 거는 지금 여기면 돼요. 여기에 이제, 유치권이 한 2억 신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 할매집에, 여기에 이제, 여기 보니까 옆에 경매 놓는데 식당인데 요것도 여기 이제 유치권 한 2억 정도 신고해 놨어요. 요막 시설비 했단 얘기죠. 해가지고 이제 시설비가 요 보니까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비 1억 8,900 유치권 신고됐다. 신고서가 제출됐고 농협에서 창원 원예 농협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서를 냈다. 뭐 이런 겁니다. 소송을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제 넣은 겁니다. 자,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 임차인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
그럼 자 유치권이 신고 자 다시요. 유치권이 신고되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더라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했더라 그러면은 저는 기쁩니다. 왜 기쁘나 그러면은 아 저거는 인도 명령에서 쫓아낼 수 있겠구나 이리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배당 요구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넣어요. 전세 계약서가 그거 낙찰자가 복사할 수 있죠. 법원에 가면은 그거 보면은 전세 계약서에 저기 5조에 보면은 조항이 있어요. 무슨 조항일까 이거? 그래?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요. 원상회복 조항. 이거 보면은 원상회복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유치권 포기조항입니다. 이걸 법원에 달랐어요. 그럼 여기다 줄을 딱 쳐가지고 판사님 이 원상회복 조항이 있네요. 유치권 포기조항이 있네요. 인도명령 좀 결정 내놔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맞다 그거 바로 내놔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한테는 안 하면은 이제 이게 못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가 2심까지 가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오면 그만 인도면에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이 자 봅니다. 이거를 낙찰받고 왔어요. 낙찰받고 저한테 왔습니다. 1등이 아주. 그럼 자기가 대출받고 하면 되지. 왜 그러면 나한테 왔을까? 이런 게 아닙니다. 원장님, 여기 이제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유치권이 신고돼서 대출을 잡은 거라고 은행에서. 첫째.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임차인이 또 명도가 잘안 되면은 이몇 달씩 끊고 하면 또 인도 명령이 안 돼가지고 소송하면은 또 시끄럽고 시간이 많이 들어갖고. 그죠? 만약에 유치권이 신고됐으니까 이게 또 나중에 인도 신청하면 기각 당했으면은 유치권 신고된 거는 그냥 기각할 뿐입니다. 법원에서.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서류가 막 유치권 신고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결정하고 어렵고, 2심에서 다 타라.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유치권 신고인데 대출이 요한80% 4억 정도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4억하고 1번은 대출 4억 받고,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결정 받아서 조금 보내고 끝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혼자 하면 힘들거든 이게요. 여러분들 보통 하면 힘듭니다. 은행 가면은 요거 낙찰 13억짜리 5억 받았다고 대출 사게 되래요. 딱 보다가 요거 딱 보면은 노 겁니다. 알겠죠? 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인도명령 잘안 놉니다. 이 사람 대해서.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유치권을 신고 이렇게 막 해놨으니까 이거 아 이게 또 정답 줄라고 뭐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만 1등 결정은 그만 기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시한고 하고 여러분들 아실 때 2심에서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불합리가 있으니까 저한테 오거든.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유치권 신고됐다고 알았어. 배당을 했구나.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도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잔금도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되고 배당 요구된 거는 이 낙찰이 5억 되면 4억 대출이 됩니다. 이거는 은행에 연락하면은 제가 그런 은행에 있으니까 이건 유치권 승립한다. 왜안 합니까? 왜안 합니까? 봐라 이게 배당 요구했지 않나 이게 했는데 여기 전세 계약서 보면 틀림없이 원상회복 조항이 있다. 그거는 유치권에 포기하는 조항이다. 인도명의도 바로 되는 파인데 대출 안 해줄 이유가 뭐 있노? 이렇게 하면 보통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출 4억 받았어요. 인도명령 결정 받아냈습니다. 그럼 그때 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야 돼. 자, 22번에 2번입니다. 비신청인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에 있는 신청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뭐 내용은 평범합니다. 신청인 내고 비신청인은 임차인이고 이렇게 쭉 쓰면서 식당 임차인인데 권리신고 배당 요구 당시에 첨부한 전세계약서 5조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해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을 뭐 포기한 조항이 아닙니까? 이 판례가 있죠. 75년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례를 딱 넣어줬습니다. 넣어줘갖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런 결정이 바로 나옵니다. 맞다. 너 똑똑하네. 그러면서 판사님이 바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빅준이란 말이죠. 판사해가지고 도장에 다 찍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인도면 있는 결제 나왔고 은행에 대출 받아냈고 그럼 낙찰자는 별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었습니다. 그 지금은 자 대출 문제인데요. 제가 자세히 못 하겠습니다. 대출은 2억 이상 넘는 거는 뭐라고요? 담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 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사니까 이제 거기에 맥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민의 결정은 그냥 요 판례를 안 넣어주고 이래 안 넣어주면은 안 놉니다. 알겠죠? 판례를 넣어주고 조금 언급해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 첨부 서류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 쪽에 조금 언급을 하고 영수증 3만 원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권리신고 배당료 할때 전세 계약서 있죠? 그것도 첨부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인도명령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유치부 신고했을 때 인도명령 양식. 자, 세 번째. 무상거주 임차각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을 때 인도명령 양식은 판례를 조금 달리 합니다. 그죠? 요 판례가 있죠. 2016 판례 보면은 무상거주 각서를 냈는데 엉띠 부린 사람은 무조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이 무상거주 각서 뭡니까 이게? 은행 대출 나가러 보니까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요. 저도 그랬죠. 지난해 진입할 때 전입자였어요. 누구냐 하길래 지뭐 동생인가 뭐뭐 뭐 동생이래 뭐 처제고 동생이고 뭐 이런 게 처남이고 뭐 짜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 지침에는 그 사람 뭐 불러가지고 인감 떼가지고 두 사람 다 사인 받아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호래비가 전세를 3억 주고 있어요. 4억짜리 아파트에 3억 주고 있는데 소유자가 갑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저녁 먹자고. 그러면 호래비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집주인이 나오래. 그런데 참이 세입자가 뭐 약하니까 뭐 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싶어서 나가라 그런 이야기인지 뭐가 싶어서 갔더니 다 갈비를 시켜놨고 소주를 한 잔씩 다다 건네가면서 이제 먹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는 요 2층에 노래방 가서 하자 다시. 그 노래방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30년 산 발렌타인을 시켜가지고 또막 폭탄주를 한 대잔 주더라네. 또 마셨어요. 마셨어요. 마셔가지고 또 이제 얘는 폭탄주 먹어봤어요. 아, 그거 먹고 나면 참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종원행 진입자 출신이고 신한을 합병하면서 이 진입자끼리 이 대화가 잘안 돼요. 그게는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이제 신한은행 합병됐는데 종원의 진입장도 나이가 좀 많아요. 대부분 신한 진입장 좀 젊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발렌타인 21년산 한 술면 들고 옵니다. 한 50명 진입장 모이면 그래갖고 맥주하고 섞어가지고 폭탄주를 한 석잔만 내놔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형님 아우 막 시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폭탄주를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주인 가부 마님께서 상남에 아사히 맥주 또 세계 맥주 가지 가서 아사히 맥주 한 병씩 했어요. 더 뺑골리가 돌죠. 그렇다는 이야기가 내가 내일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지금 좀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선순위 3억이라 그러면 대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니까 무상거주 각서에 눈딱 감고 찍고 내가 한달 뒤에 수출 내고 대전이 한 5억 들어오니까 그거 오면 바로 내 끌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딱 감고 그냥 막 찍어달래. 인감만 떼가지고. 그 술이 째려나니까 막 오케이 됐습니다. 찍어 접혔어요. 근데 제 속에 경매달았어. 한달 뒤에 갚는 게 뭐고 두달된 김에 경매됐다고 뭐 통조 난리가 나고 당장 보도 나고 뭐 난리 나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는 무상구조 각서 사인해줬잖아요. 경매들 할때 뭡니까 또 집행하러 오니까 아나 전체 3억 있는데 거기 떠드는 겁니다. 그럼 못 들어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제 판례가 옛날에는 아그 각서는 은행에서 준 거지 낙찰이 안 쓰는 게 아니잖아. 너가 물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2016년도에 아니다. 그거는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서 쓴 사람 있을 때는 이 판례를 조금 언급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써야 법원에서 덜렁 내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 가지 양식이 있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집주인이 무상거주 각서 쓰다 보면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안 했어요. 야, 대부차장 이리 와라. 그런 경우에는 태그를 시키라, 태그. 시키고, 은행 설정이 내려되면은 뒷날 들어오게, 뒷날. 뒷날 들어오면 은행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문제 없죠. 뭐, 각서 받고 할 자식은 필요도 없어요.
해줬구만. 대출은 해주는데, 일단은 그 전입자는 시끄러우니까 뒤에 시금수가 있으니까 퇴금만 해주라. 그럼 대출 기표하고, 뒷날부터 오든지, 뭐안 들어오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돈 없습니다. 자, 24번 봅니다. 24번은 진주에, 이 유치권이 신고가 막 됐어요. 됐는데, 이 토지의 유치권이 한 8억 있고, 건물에 한 7억 있고, 이런, 예, 진주에 이 주택이 있는 겁니다. 큰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건물 지은 사람이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땅, 토지에 8억 유치권 신고해서 싸움 붙었어요. 낙찰하고.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땅에 우리 건물 지을 때, 땅에다 텃밭에 한 사람은 점유를 안 했습니다. 유치권 서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론 신청을 했더니 기각당했어요. 아이고, 복잡하다. 고마 2심에 싸매라. 됐어요. 자, 기각된 게 2014년 7월 달인데, 2심에 즉시 항고했어요. 요 건물 낙찰자가. 항고해가지고 이기는 시간이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땅그 계약 또 불복해갖고 다시 대법원에 갔습니다. 대법원 가니까 2개월 만에 끝나더라. 그럼 결국, 잔금 넣고 6개월에 2심, 3심이 끝나더라. 오래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소송해서. 유치권 가지고 주장하고 막 싸움해도 그게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 건물 필요 없다. 낙찰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안 가더라 이야기 합니다. 자, 그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연락해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25번. 자, 인도명의 신청하면은 제일 안 되는 것이 송달입니다. 송달. 이 송달이 잘안 돼요. 우편이 가는데 이 점유자가 잘안 받아요. 보통 보면 패문부재 이런 겁니다. 가보면 뭐 패문부재 또 사람도 없어요. 가보면 사실은 사람도 없는데 전입은 떠 대가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송달을 안 받으니까 패문부재하고 우체국에서 빠꾸 들어오니까 경매계장이 아 저거 주소를 보증해라 보증서 날라와요. 그럼 그놈을 들고 동사무소 갑니다. 그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뜨깁니다. 초본. 무슨 말 있죠? 법원에서 주소 보전하고 공문이 날라왔으니까 그거 들고 동사무소 가면은 초본을 띈다고 생각한 거. 그럼 초본을 띠가지고 첨부를 하면서 제목을 특별 송달 신청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야간에 지금 패문부재니까 야간이든 일요일이든 간에 집행관이 한번 다녀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쓰는 양식입니다. 특별 송달 양식. 자, 그런데 이제 집행관에 갔어요. 가도 없어. 뭐, 본件 집행관이 문을 따고 쩌쩌 해도 없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공시송달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자, 법원에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14일간, 딱 등록 게시를 했다가, 15일 되면은, 오케이. 송달된 걸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소유자나 대출 많이 묻고, 부도나고, 외국에 도망가 버렸어. 우크라이나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 그러면, 이 찾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말 잡아놓은 게 이게 경매 넣어야 되는데, 그럼 경매가 안 되느냐? 된다, 안 합니다, 경매가. 어디 중국 갔든지, 뭐, 베트남 갔든지, 어디 가더라도 경매가 되는데, 문제는 송달이 처리되니까, 그때는, 접수를 했는데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채무자 소유자 송달이 되면 야간 특별 송달. 또안 되더라, 그러면은 공송달. 이 양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쓰셔가지고, 여러분 하면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 공시송달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요 날짜 14일 지나면은 이제 송달된 걸로 봅니다. 오케이 된걸 봅니다. 뭐 간단하죠? 근데 시간이 한 두세 달 걸려.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도 자 이런 게 있어요. 문을 따본 게는 아파트인데 중요한 짐은 문 같고 관리비 한 300밀리 가 있고 2, 300만 원. 뭐, 채상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옷장하고, 뭐, 실 때는 거, 옷까지 몇 가지 하고 막 놔둔 것 같아. 이라는, 우리 경매에서는요, 무식한 게 용감합니다. 그래서 이라는, 셀을 갖다 버리는 수강생이 있어요. 막 사진 다 찍어놨고, 갖다 버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글마가 와가지고, 야, 내 채상에 1,000만 원 현찰이 안 되는데, 어째노? 이렇게 하면 또 시끄러우니까, 찍을 때, 이제 옆에, 증거를 뽑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게 좋겠죠. 아, 그때 같이 찍은 사진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죠. 자, 1화는 그냥 갖다 본 사람이 있고, 2화는
에펜드로 막 이렇게 이제 집행관 뭐 특별 송달 공사 막 해가지고 두세 달 걸려가지고 또 집행관을 또 오라 하니까 또뭐뭐 300만 원또뭐 비용 내갖고 저대 창고 갖다 놓은 게한 달에 또 50만 원씩 또 보관료 내놔 그거 석 달, 다섯 달막 이리 간 사람 있고. 그래서 자, 갈리비리 300만 밀린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막 그때 2, 300 줄여나 가고, 그죠? 여러분 버리는 게 나아요, 오히려. 과감하게 얼마 안 아예 그냥 갖다 버리고 나중에 찾아와갖고 시비 걸면은 우리 집행을 한다 해도 한 2, 300 든다 했죠, 제가. 300만 들거든요, 300만. 그돈 들으니까 그때 그러면 2, 300만 주고 막 떼면 됩니다. 그때 보면 중요한 건 없고, 내가 한 200만 원을 한번 줄 테니까, 관리비도 내가 물었지만, 그거 막 주더라도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할 수 있다. 그래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개한테 도착이 됐는가 알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요거는, 법원에 가면은 나의 사건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타인, 지금은 타기가 아니에요. 타인인데, 이게 이제 중간이 타인, 타인, 주로 타인이에요. 타인인데, 넣으면은, 아, 걔가 받았네, 내가 받았네, 다 놓습니다. 이 서류가. 그래서 요거는 대법원, 주로 창원지방법원, 어디 법원 가든지, 나의 사건 검색, 요거 넣으면 됩니다. 사건번호 넣으면 됩니다. 인도면 결정문 있죠. 이거 나한테 온 거죠. 그거 넣으면 됩니다. 자, 27번.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 인도명령이 인용이 됐는데, 1심 10일 만에 승소했지만은 선순위 전입자가 명도에 불임하고 2심 적시한 고장 및 항고 요서를 제출했는데 5월 만에 기각당하더라. 자, 이거는 19.13은 낙찰을 빼고 잔금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선순위 전입자가 자기는 전세가 1억 있대요. 1억 있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낙찰을 볼 때는 조사를 해보는 게 그건 아니라,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명령을 이제 신청할 때 일일이 써갖고 냈더니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인도 결정 내놔줬어요. 판사가 보고, 아, 맞는 것 같다고 이제 뭐, 지가 전순위 전입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내주는데 또, 그러다가 불만하겠죠. 적시한 고장 항고 요소 낸 사람 있겠죠. 자, 이 사람이 법원에 적시한 고장 냈어요. 내고 나서 2심 법원에서도 보니까 인도 명령 쪽이거든요. 바로 5일 만에 그냥 막 기각해버립니다. 이유 없다 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인도 명령에서는 낙찰자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막 인도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그거를 손봐주고 있도록 그렇게 답을 주고 있더라. 그리고 보이십니다. 자, 28번. 자, 여기 그입니다. 공갈문. 요거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통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죠, 지난번에. 할머니가 추석 지나면 보자, 수능 지나면 보자, 겨울 지나면 보자 했잖아요. 그때 요 공갈문 보냅니다. 이게. 내용은 이게 쭉 읽어보면 건물 명대더라. 안 해주면은 강제입행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건데, 1번, 2번, 2번 봅니다. 2번. 2번에 보면은, 뭐 줄치란 거 있죠? 공갈문에. 2번이 오래고. 몇 페이지죠? 자, 21페이지 출처를 봅니다. 본 우편 수령하고 일주일 이내 명도하여 주지 않으면은 본인이 잔금된 날부터 계약아 건물을 명도한 날까지 전세보증금, 자, 예로 이긴다. 1억이면은 1억에 연 12%, 그러면 1차 감정가가 예로 뭐 1억이다. 그러면 12% 크면은 월 1%니까 100만 원이고, 안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가 살면은 5억짜리 아파트 크면은 월 1%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죠? 그게 감정을 따져가지고, 전세 보증금 1억 크면 별게 아닌데, 그냥 소유자가 사고 있고, 소유자도 아닌 게 그냥 애미고 있더라, 아파트에, 그죠? 지 동생인가 뭔가 뭐 있는데 설정돼 들어온 놈이 하나 앉아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5억짜리 아파트 그것도 뭐 1억에, 5억에 연 12% 걷으면 월 1%거든요? 12% 걷으면은 1%니까 한 달에 500 내놔, 이만.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꼬마 나자빠집니다. 아이고, 그죠? 꼬마 뭐 바로 그냥 다음 주에 키 받으러 와야 되나? 뭐 쉴데는 보내노? 그러면서 이제 오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갈문 이게 많이 쓰입니다. 이게 보내보면은 자 이런 거죠. 인도면 결정문이 접수됐는데 분명히 받았는 거 나의 사건에서 검증해본 게
접수 시도 받았어. 받았는데 조용해.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럴 때는 요거를 바로 보냅니다. 공갈문. 공갈문을 딱 보내면은 이러죠. 중개업소가 보니까 6개월은 그냥 살다 가면 된다. 근데 개매당한 집은 임차인이 지금 이제 1억 2억 못 받았네요. 구순이 돼가지고 무배당 돼가지고 6개월 공짜 사용하면 됩니다. 중개업소에서 실된 소리 하셨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꺼내서요. 그걸 믿고 나 6개월 공짜 사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6개월이나 공짜 살겠다 그거 했는데 여기 딱 받아봐요. 직전에 나왔는데 봉급제인데 이거 받아놓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 뭐 300만원 내놔 이 말이에요. 월세로 1% 뭐 공갈문이지만은 그러면 찝찝하다고 6개월부터 뭐 1800만원 내 봉급에다가 실 압류해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또 압류하면 시끄러우니까 보통 협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하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요거 다 보내면 좋아요. 그럼 요거 세통 만들어가지고 우체국 가면은 우체국 하나 보관하고 내 하나 주고 걔한테 가고 이렇습니다. 딱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대로 공갈문, 공갈문. 그죠? 그럼 법에 하면은 연5% 정도 주라 합니다. 보통은 연 5%.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연 5%입니다. 연 5%. 1억짜리 같은 거 1년 한 500만 원 주라 이 나오겠죠? 우리는 월 1%. 센 거죠, 그죠? 월 1%는 연 20, 22%, 24% 이런 겁니다. 연 12%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29번. 물권번호가 여친 경우에 낙찰된 1차가 다른 경우에는 배당기일은 최종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야 겨우 늦게 지정되므로 명도가 생각보다 느렸다. 자, 이 물건이 아파트가 한 10개가 한 사람이 경매당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10개를 전부 다 공동으로 실 담보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 한번 봅니다. 14에 907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니까 물권번호가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자, 네, 7번을 받았어요. 여러. 7번 내 보면은 물권번호 7번을 내가 받았는데 208호 내가 받았는데 여기 세입자는 5,500이고 5,500이죠. 전세가 5,500이고 또뭐 2번은 또 전세가 또 500에 75만 원이고 뭐다 다릅니다, 이게. 오락가락이야. 그러면 낙찰 일자도 요거는 1월달에 팔리고 이거는 또 4월달에 팔리고 막 지맘대로 뭐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게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를 끈끈이 했으면 또 끈끈이 이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잔금은 4월달에 오가지고 5월달에 기한 잔 이거는 정확한 건데 그럼 1월달 봅시다. 요거는 1월달 팔리죠. 1월달에 낙찰이 되고 했는데 대금 지급 기한은 이 맞는데 배당기일이 6월달 갑니다. 대금은 2월달 했는데 배당은 6월달 됩니다. 그럼 벌써 한넉달더 늘어져 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물건 다 다른데. 다른데 은행에서 이게 담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입에서 이게 이제 공동담보거든요. 7개, 8개를 한목에 담보 잡았거든. 그래갖고 실큰 금액 잡아놔니까 배당도 한날 해야 돼 이거는. 자, 두 가지 방법이죠. 1억짜리 7개를 가졌으면 1억 곱하기 1억씩 갖고 개별 담보를 잡는 수가 있고 7억에서 그만 몽땅 잡는 수가 있습니다. 공동담보로. 그러면은 개별 담보 잡을 때는 배당을 끈끈히 해주면 되는데 김회장이 딱 불려야 되니까. 근데 7개를 공동담보 잡아놔면 돈이 늦가동이 있겠죠. 다 들어와야 그때 이제 한달 뒤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늦가 예로 내가 2,211을 낙찰받았다. 그래서 네가 5,000원 받아야 했는데 이제 보고 낙찰받았는데 잔금은 2월인데 배당이 6월입니다. 그럼 한 4개월 정도 늦춰지죠. 그죠? 그럼 뭐 지는 내가 볼 때는 아 네가 내가 잔금을 넣으면은 배당은 바로 뭐한달 뒤에 되겠지. 그리고 이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날짜가
제일 늦게 넣은 날짜에서 배당길이 잡히기 때문에 명도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여러 개가 움직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때 인도 명령 신청서는 이양식입니다. 보통 아까도 뭐 사례는 넣었지만 보통 이양식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공과문은 이양식입니다. 이양식 아까 우리 봤다 그죠? 이양식인데 그냥 한번 넣어놨으니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과문은 이게 제일 중요해. 다른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5% 했네. 옛날에 5% 그죠? 그게네. 도달일까지는 5%인데, 도달하고 명도하는 날까지는 연15%더라. 뭐, 이렇게 제가 했네. 나는, 했는데, 막, 최근에 그만 1%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월 1%. 이게 생각이 간단하니까. 월 1% 내놔라. 5억짜리 아파트 같은 뭐, 월 1%는 깨네. 한 달에 500 내놔라, 500. 그러면 나빠지겠죠. 실제로 다음에는. 그래서 공과무니까 막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자, 임차인이 배당을 어느 받아갑니다. 조금 뭐 일부든지 소액 보증금이든지 뭐다 받아가든지 좌우전 전세권자까지는 이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법원서 줍니다. 배당길에 요거를 가오랍니다. 낙찰자에 뭐가 붙었죠? 이 첨부 서류가 뭡니까? 매수인의 낙찰자 인감증명서 이 붙어야 돼요. 인감증명서 그냥 낙찰 조항을 딱 찍어가지고 주면은 법원에서 보고 아 네가 명도를 확실히 해줬구나 이래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오른쪽은 공매입니다. 공매 양식은 조금 달라요. 뭐, 내용은 비슷한데, 양식이 다르니까, 뭐, 왼쪽을 써가면은, 이거 다시 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받아가도록, 공매는. 자, 이런 경우에서요. 낙찰자는 집을 비웠는데, 임차인은 비워줬는데, 그래, 비워가지고, 이제, 발을 건데, 아이, 낙찰자가 신경질 난다고, 명도 확인서는 안 해줍니다. 뭐, 니가 뭐, 빨리 나가든 안 나가든만, 이제는 나간다, 그거 하는 거 걔네. 난, 니도 혼자 나와봐라. 내가 명도 확인서 써서 니돈못 받아갈게. 니도 몇달 고생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삿짐 센터에 명도가 됐다, 그는 확인서를 주도 배당금을 줍니다. 자, 명도 확인서는 전세권자도 줘야 됩니다. 전세권자도. 후순위 임차인도, 아니, 배당받는 사람 중에서 전세권 설정한 사람 있죠. 전입 안 하고. 그 사람도 이런 거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소유자는 필요 없어요. 명도에서. 그래서 소유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관리비는 한 3일 밀려놨고, 배당은 1,000원 받아 합니다. 그런데 법원서는 소유자는 명도에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줬습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관리비 나는 안 줘가지고, 명도에서 구하러 가면 이제 소유자가 그냥 쫓아서 명도에서 해드라 그러면은, 관리비 내놔라고 300 이렇게 이제 받기가 쉬운데, 소유자 같은 경우는 명도항인서를 안 받아도 나가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그다음 배당받는 우리 임차권 한 사람하고 전세권 설정상 두 사람은 명도항인서를 꼭 받아야 된다. 근데 대신 받을 때는 항시 여러분들이 임감증명서를, 이런 걸두 통을 가야 됩니다. 두 통. 위임장하고 임감증명서를 몇통 가한다고요? 두 통. 왜냐, 그러면은, 경매계좌한테도 줘야 되고, 공탁계도 줘야 되고, 그래서 대신 받아간 사람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두 통을 꼭 가져가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양식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점유점 금지 가처분. 이게 뭡니까? 점유점 금지 가처분. 자, 점유점 금지 가처분을 하면은, 점유자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새로운 점유자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할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명도하러 갔는데 임마가 이래. 나 영남대 법대 수석 졸업했거든. 니 법대로 해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은 이제 얘로 인도명 결정 받아갖고 집행관에 갔는데 똑똑 두드리니까 누가 문을 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문을 열어줘. 그래서 어찌 왔어요? 이제 그 사람 물어보는 거야. 역으로 물어보는 거야. 우리 집행하러 왔는데 집행관이랑 걔네. 나 피신청인 아니거든요. 나그 사람하고 3일 전에 전세 계약했거든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1년 사도록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이럴 겁니다. 그럼 뭐 됩니까? 그럼 또. 다시 또그 사람을 상대로 세입자 상대로 인도면 다시 인정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시간이 또 가고 자꾸 하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점유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없겠지만은 나쁜 놈은 또 이런 걸 해요. 지가 나가기 전에 인도 결정 받았는데 집회 하나 오겠지 이제 저게 며칠 뒤에 이제 오겠지 그거 이제 딱 알면서 D-Day 며칠 전에 다른 사람을 넣습니다. 얘도 동생을 넣고 지는 빨리 나와고 그럼 집행관하고 동생하고 부닥치니까 인놈의 결정문 하고 안 맞죠 지금 피신청이 안 맞으니까 집행을 못 해요. 그걸 우리가 집행불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를 감안해서 부동산 점유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도 명의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수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때 양식이 양식입니다. 부동산 점유율 금지 가처분 신청.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결정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바로 그냥 집행관에 집행 회피입니다. 신경 쓰고 집행한다. 그래서 이제 점유자가 너무 법을 많이 할 때는 여기까지 하면 좋다.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요것처럼 이런 담보를 좀 넣게 뭐 300만 원, 여기 있는 240만 원 넣어라. 그럼 요거는 공탁이라 그런 게 아주 차등되거든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 이런 부동산 점유율 금지 가처분 결정 해갖고 주문 해갖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냥 집행해, 집행관에 가서 집행한다. 요거는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세입자 본견에 완전 촌놈이라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와 본견에 저게 완전 말하는 게 뭐냐 완전 뭐 마이하는 것 같아. 저기 딱 그만 막 예를 미갖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 없고 저거는 막 보니까 딱 예민 딱 그런 종류라. 그러면은 이제 부동 점유전 저게 인도명의 신청하고 요거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집행이 됐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32번. 자, 요거는 그냥 일어났는데, 임차인이 행불됐다. 월세를 두번 이상 지불하지 않고 가재 도구를 두고 행방불명된 경우가, 이런 경우 자주 있어요. 이 다가구주택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소를 알수 없으므로 법원에 공시송달에 의한 가혹명도 소송을 제기를 해라. 하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은 공탁수에 보관하든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물건을 경매를 해서 동산 경매를 해서 그거를 5만 원에 사서 내가 그냥 버리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법원의 공시송달에 의한 가혹명도 소송, 공시송달에 의한 가혹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할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는 거, 우짬이가 보통 여러분들. 그냥 시작 갖다 버리죠. 안 그러면 저 창고에 처박아놨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그래도 안 오면 엄마. 월세도 안 주고, 주로 월세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하고. 그래도 이제 월세를 더 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짐도 많다 안 하고 보면 또 이상한 짐만 몇개 갖다 놨고, 뭐 그런 거다, 그죠? 그런 거는 내 것으로 갖다 버립니다. 아주 어서 신경 지내서 하면 엄마. 그럼 월세 내놔. 그럼 월세 내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법대로 할 거면 이렇게 된다. 인도면인데 그렇죠? 무식한 경우만 하고 이제 갖다 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인도면 신청한 사람이 있다네. 신청할 때는 이제 그런 양식이 다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33번은, 주임법상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의 소멸 시기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 시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2억을 받아 가야 되는데 전입 확정이 잘 있고 배당도 하고 받았는데 은행에서 야, 너 그거 니 처남하고 짜고 친 고소바이가 돈도 안 주고 그 우찌 2억을 먼저 받아가노 뭐 이런 겁니다. 낙찰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야, 지금 내가 잔금을 3억을 넣으면은 거기서 2억 받아가기로 그래 구독선도 나와 내가 낙찰을 하고 잔금을 넣었는데 엮고 나서 한달 뒤에 저 친구 2억 받아오면 나는 이제 명당에서 해주고 뭐 그냥 내가 공실되면 이제 바로 들어와서 살라고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은행 소송 가죠. 배당나네. 소송한 게 배당이 안 나가죠. 1심 2심 3심 하다 보니까 한 1년 반 꺼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1년 반끈 그날이 임차인에 대한 배당비 확정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사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상사로도 괜찮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다시 잔금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소유자는
잔금 넣은 날부터 무조건 월세를 줘야 돼.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후순위 임차인 무배당 되든지 이 사람들도 다 내야 돼. 최소 연 5%, 최소 연 5% 줘야 되는데, 이 돈 받아 나간 사람 있죠? 우선 변제권 사람, 소액보증금이든 뭐든지 받아 나간 사람은 배당기일까지는 월세를 달라, 손해배상 달라 할 수가 없다. 배당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손해배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당표 확정이 돼야 그 뒷날부터는 이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때 여러 이게 이제 딴 데가 있는데 요거가 있네요. 자, 요 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 알릴 말씀이는 뭐죠? 이게 이제 1차 경우입니다. 1차 경우. 우리 그 강제집행 신청하죠? 신청하면은 이제 대문 앞에 붙인다겠죠? 이제 거기 알릴 말씀입니다. 알릴 말씀. 그 다음에 5월 21일까지 자진 해도라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알리는 말씀하고 강제 집행 예고 두 개를 보통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요거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법안적 틀리니까 요거 두 개는 대본 앞에 붙이는 그겁니다. 빨리 빗기라 그런 겁니다. 집행관이.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30만 원 주면은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30만 원, 자 밑에 봅니다. 신청서 있죠. 그럼 강제집행 신청할 때 서류가 뭐 필요하느냐? 여기 필요해. 신청서 법원에 계좌 앞에 있습니다. 가면은 여기다가 집행문 부여 신청 결정에 도장 찍고 송달 증명원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낙찰자가 도장을 딱 찍어주면은 신청서에 그러면은 요 주사가 내가 내 도장 찍 낙찰자 도장 찍 낙찰자 그러면 주사가 도장을 꼭 찍습니다.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송달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써놓으세요. 송달 증명서. 송달 확정 증명서. 쉽게 말하면, 송달 확정 증명서. 제목은 신청서인데, 그 역할은, 왜냐, 그 밑에 집행관에, 김의회장 도장도 꼭 찍었으니까, 송달 확정 증명서를 강제 집행 신청서에 뒤에다가 붙인다. 알겠죠? 집행 근원은 그겁니다. 그 인도문 있는 결정문 있죠? 그거, 김의회장한테 다시 해도라고 주고, 안 가면 집 가 있는 거 복사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되고, 송달 증명서는 왼쪽에 요거를 붙입니다. 붙이고 한 30만 주면은, 30만원 정도, 그래갖고 이제 주면은, 밑에 그, 요렇게, 법원에 그 경남은행 있죠? 이런데, 가면은 이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전에 얼마 안 된다. 17만원. 17만원 납부하고, 그때 이제 납부된 이 접수증입니다. 접수증. 그럼 요거 이제 여비 12만원. 뭐 이런 것도 하죠. 이렇게 이제 미리 조금 예납을 합니다. 하면은 이게 밑에 가야 되는데 알리는 말씀 집행 예고 그 요거 붙여 나옵니다. 대본 앞에 요거를 붙이면은 붙여 나면은 그만 편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쪽에서 고개를 팍 숙입니다. 알겠죠? 안 붙이고 말로 하면은 자꾸 떠들어요. 떠드는데 한 2, 30만 주고 요거를 딱 집행관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면은 2, 30만 신청을 하면은 요거를 붙인다 그래요. 대문 앞에다가 대문에 붙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조용해요. 조용하다 바로 전화 옵니다. 붙인다 딱 보고 나면 바로 전화 와요. 저기 다음 주 이사하는데 그때 300만 원 줄 수 있죠? 이랍니다. 그때는 요거 한다고 30만 들었으니까 빼고 주겠다. 270만 빼고 주는데 그 대신에 연체로 다 결제를 하세요. 내일 나은 날까지 연체로. 그러고 태그도 좀 하세요. 태그된 주민등록도 가져오세요. 태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줄 때도 미리 좀 안 나가요 또. 그래서 몇 시에 나가느냐 내일 일요일날 몇 시? 12시. 오케이 12시 맞네요. 이사가 언제쯤 다 되느냐? 12시 되면 거의 끝난대요. 그럼 그때 내가 가겠다. 그럼 12시에 가갖고 짐을 탁 1층에 끌어내고 화물차 다 싣고 마지막 점에 딱 가고 그 다음에 다이얼번호 있죠? 쭉 훑어보고, 다이얼번호 딱 받아가지고, 지가 이러고 닫고 해보고, 그러라고 줘야 돼. 알겠어요? 아, 이사 가네? 그럼 죽이면 또 안 나간다. 확실히 나가죠? 그거 아침에 8시, 9시 만나주고 나면, 그러면 12시 가면 또 안 나가 있다고. 아, 그돈 뭐, 우리 동생이 가 필요 없다. 뭐, 나 이제 이사 갈 때도 없다. 이사 갈 때도 또, 그럼 또 주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요거 붙여 나오면 이제 쉬워요. 쉽습니다.
자, 34번. 알리는 말씀, 계고, 그런 게 있는데, 자, 너무 많이 했다, 그거는. 35번. 집행관, 이제 그, 가면은, 요런 안내장을 줘요. 안내장을 주는데, 요거는 그냥 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집행관이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개가 100마리 있다. 사육장. 닭이 1000마리 있다. 이거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거? 그 다음에 그림이, 알수 있는 그림이 하가, 하실 돼가지고, 그림이 뭐한 50개 액자가 팍 있어요. 이런 거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림 그거는 또 이제 또 감정하자 그거거든요. 깨면은 또 이제 얼마 보상해야 되니까, 감정하고 감정이 또 몇백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림 감정. 또 깨면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인데 그거는 뭐 집행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평범하게 막 걱정하시면 됩니다. 자, 36번. 그럼 강제 집행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다. 자, 뭐 재가랑 왔다 갔다 하냐. 뭡니까 이거? 그때 그때 달라요. 지방도 다르고 집행관이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유동화회사에서 자, 유동화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 많이 낙찰 받고 저가 막 저가 낙찰 받는 경우 있거든요. 인수한다고. 옛날에는 인수한다고 아파트고 공장이고 뭐 많이 낙찰 받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막 대동식에서 이제 쫓아내고 이러는데 이게 뭐 서울은 예로 200인데 지방은 400도라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똑같은 평수인데 32평짜리 아파트인데 서울은 뭐 250인데 지방은 450도라 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입니다. 같은 면적인데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받더라.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자꾸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264만 원이었는데요. 접수비, 운반비, 노무비 갖고 이렇게 이제 막 써놨네. 이게 전용 85평, 5평인데 방 3개짜리 264만 원. 이게 옛날 이야기고 또 노무비 올라가면은 12명 아니에요. 12명, 12만 원. 15명, 15만 원.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32평짜리 어떤 뭐한 3, 400 든다 보면 됩니다. 3, 400.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들쭉날쭉해서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관마다 조금 이제 사무실마다 지방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조금 막 틀려요. 좀 틀려가지고 이게 막좀 문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37번을 보면은 동산이 이제 저게 보통은 그렇거든요. 짐을 이제 옮겨놨어요. 집행관 대동해서. 보통 창고 뜨면 저 진동에 창고 갖다 놨다고. 창고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보관용화 없느냐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 50만 더 낙한다고. 그 공장 아니니까. 그럼 그거를 매달 내가 물수 없는 기고 그럼 그거를 경매를 시켜서 그 동산이니까 동산 경매시켜서 내가 10만 낙찰받고 버리게 되는데 그 절차입니다. 그럴 때는 웃잖아. 동산 경매를 위해서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및 결정을 받는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동산 경매를 여러분 돈을 냈죠 아까지네. 집행할 때까지 200만 3만 냈잖아요. 그럼 그거를 확정해달라. 그 결정을요.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해달라. 이래갖고 이제 결정을 줍니다. 그럼 여기 있어야 이제 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이제 집행권한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요 양식은 이제 보통 보면 이래요. 화물을 보관식이 여러분들이에요. 화물을 보관식이고, 그 다음에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을 해서 그 결정문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10만 주고 경락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건데. 자, 집행을 하고 나면요.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를 만들어요. 집행관에 줍니다. 자, 짐을 이렇게 어느 짐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옮겼습니다. 그거 이제 만들 단락금을 줍니다. 요거를 단락금을 줘요. 그럼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동산해야 될 때는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합니다. 확정 신청할 때 양식은 양식입니다. 38번 있죠? 양식이 이제 그 양식입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행비용 200만 내십니다. 이래갖고 이제 결정문을 만들어다 그러면 줍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매를 넣으시면 돼. 어려운 거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이 근데 보통 보관료를 한 달, 두 달을 물어댑니다. 그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뭐한 달에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한 달, 늦으면 두 달. 또 보관 장소를 자기가 아는 데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저기 뒤에 구석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놓겠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보안 장소를 그때 돈 주고 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아는 장소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관이 보통 수요일 되면 그거다 옮겨줍니다. 그거다가 해줍니다.
그럼 그때는 보관이 안 나겠죠. 막 그래 가놓고 나중에 막 갖다 버리든지 이런 거안 하고 골짜구게 안 하고 갖다 버리든지 걔 오면 막 옷도 안 하겠지만은 오면은 막 일이백 주고 띄우든지 그거는 알아서 알리고. 자, 그러면 이런 양식들이 39번에는 양식이 어디 있느냐? 양식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양식이 나오는데 우리 경매 양식은 대법원, 옴비더, 학원 이세 가지가 있죠. 그럼 대법원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자, 대법원 어디 있죠? 대법원. 대법원은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대법원 그죠? 치면은 법원 경매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들어가가지고 요 사이트 있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는 이 광고가 많고 파워니까 이게 막 뜨거든요. 요거는 무시하고 중간쯤 가면 나와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go.kr. 자, 꽁 눌려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에 서식이 나오네. 자, 찾았습니까? 요거 아니고 하나, 두 개, 세 개. 자, 경매 지식의 경매 서식. 자, 됐죠? 자, 경매 지식의 경매 서식. 자, 요거 들어가면은 35밖에 없어. 몇개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럼 우리가 지금 뺀 명도항에서 어린다 여기 있네. 명도항에서 그죠? 인도 민칭에서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을 받으셔도 되겠고. 이게 이제 .doc 파일이네. 옛날에 워드 파일입니다. 주로 워드 파일 잘안 쓰죠? 일반인들 보통 한글 파일 쓰는데 명도 확인. 뭐냐? 무엇이 양식이 무엇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써도 조금 그렇네요. 그죠? 무엇이 좌측 우측 이렇게 바뀌네요. 자, 하여튼 요런 거, 그 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서. 자, 이런 양식이다요. 자, 이름 나왔습니다. 이걸 써도 되고, 법에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요 한글 파죠. 이것도 붙어 있네요. 자, 부동산 천자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신청인은 내고, 빈자인은 이고, 인도하라. 이렇게 해서 아까, 요거 빠지는데, 아까 송달료 3만원. 그죠? 그거 붙여가지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내면 되고요. 부동산 표시 목록, 요거는, 막안 넣어도 보통 받아줍니다. 근데 굳이 넣고 싶으면 이러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이래요. 자, 아파트 같은 거 어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부동산 표시 목록 어떻게 넣어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어. 이게 낙찰을 아파트를 받았는데 요 아파트에 부동산 표시 목록을 어찌 넣느냐? 자, 얘로 요거를 받았어요. 요 부동산 표시 목록을 지었나 그러면은 요 보면 부동산 표시 있죠? 요거 요거를 꼭 눌려가지고 뭐든지 요거 눌러가지고 복사하면 됩니다. 붙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붙여도 되고 또 그냥 법원도 알거든요. 저거 하면 되는데 굳이 붙이라 그러면은 표시 빠졌네. 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또 칠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게. 요것도 그냥 카피하면 됩니다. 또 주택이 뭐 주택도 마찬가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주택은 낙찰받았다. 부동산 표시 목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항시 여기 있어요. 부동산 표시 여기 있죠. 부동산 표시 목록이 있어요. 그럼 요게에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면 된다. 오케이?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법원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옴비더. 옴비드의 명도항인서 이런 걸또 찾아야 되겠죠. 옴비드 있습니까? 쌓아드죠. 옴비드의 입찰 이용의 압류 재산에 가면 뭐가 있다. 압류 재산에. 자, 가보겠습니다. 옴비드. 옴비드. 아니. 옴비드. 옴비드. 네 번째에 뭐 입찰 이용 안내의 자료실. 아니다. 서식. 아닌데. 아, 자료실에 가니까 서식 자료 나오네. 그죠? 서식 자료. 나오네. 자, 여기서, 일반 자료? 뭐지? 또 복잡나? 일반 자료. 아닌데. 서식 자료. 아, 여기서 압류재산 또 해야 되냐? 자, 요 서식 자료에 가서 또 압류재산을,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다재산만 나오니까 압류재산에 가서 28개 있는데,
여기 가니까 이제 채권 신고서, 그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서, 배분에 대한 이의 제기서,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서. 자, 뒷페이지 가니까 이거 나오네. 명도 13번에 나오죠? 명도 있어. 그럼 요거를 공매나 쳐받았으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프린트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양식이다, 그죠? 양식 여기서 가지고 이제 낙찰다가 여기다가 꼭 찍어 주면 됩니다. 요것도 인감이 붙죠, 인감, 그죠? 부동산 명도 확인해갖고 야딱 도장 찍어 인감 가면 이제 된다. 근데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원이나 공매나 같이 딱 만들어 가지고 공용으로 딱딱딱 같이 해줘야 그게 좋은데, 뭐, 그거는 다르고,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양식은 또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면은 제일 많습니다. 41번에 보면은 서식집이 서식집. 자, 학원에 오면은 주로 네이버가 되는데, 네이버가 막 링크 많이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 가도 괜찮습니다. 경매 치면은 경매하고 놓죠. 경매하고 자 놓으면은 요쭉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고 좌측 가면은 서식이죠. 서식 요 있죠. 서식 자요 눌리면은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아까 있죠. 상가 임차인이 배당용 주택 신고한 경우 무상거주 각서 내는 사람이 M일 때 공매 이전 서류, 경매 이전 서류, 농지정보 신청서, 뭐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어쩌고 뭐뭐 집행관 송달 신청서 뭐 여기 있네요. 공갈문 명도를 위한 내용 증명 아니 뭐야 뭐 요거 막 나네. 자 일단은 그거가 뭐다 있다 살수 있겠죠.